자, 여러분, 이제 소리 들려요? 아이고,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는 수치살기 떴거든요, 지금. 그랬더니 바로 전파에 영향을 미치자. 자, 어제 아가 창단시켰는데 많이 들어오셨나요? 선물 팡팡 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어제 거의 60개 쐈어, 선물. 무자비하게 투척했는데도 여러분 그 뺏긴 마음 올라서네, 진짜. 어떻게 해야 안 뺏겨,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 아기들. 자, 앞으로 종종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 그 밴드에서 있죠. 내일은 라방 있어요. 유튜브 라방. 저 내일 휴가 갑니다. 부산 집으로. 그래서 부산에 계시는 아가들, 부산 지부에서 혜란 마랑 티타임 하고 싶은 아가들 신청 많이 해 주시고요. 요 며칠 계속 바쁘다가 어제, 오늘에서야 제가 한숨 돌리고 이제 가쁜 토크 올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헤라 TV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선물 한 개도 못 받았어, 우리 애기. 아유, 정말 열받았대. 안 줘, 안 줘. 야, 저도 열받으면 어떡해. 뭐, 당연히 못 받는 사람 생기는데, 그 재미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기들이 너무 열린 거야. 옛날 같으면 깔깔 웃고 말 거를 지금은 막 목숨을 걸어, 그냥. 양말 한 짝에 그냥, 으쌰 하면서. 어제 특히 성에너지 그 올림픽 해니까, 남자 아기들, 어제 탈락된 아기들 밤에 잠못 잤죠. 우리 마스터 아기들 중에도 탈락된 아기들은 얼굴이 부었어, 오늘 아침에. 열받아갖고. 그거 반은 재미인데, 그리고 반은 그냥 사심이 들어가고, 반은 그런 거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그 아기가. 뺏긴, 응. 엄마 얼굴에 뽀드락지 났어요. 이거 수치 하도 받아갖고. 요새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는 그 수치살기 있죠. 제가 요새 계속 세션 하잖아. 알고 있어요. 다그 아기들이야. 그랬더니 이게 훅 받아갖고 이렇게 됐어. 그래, 귀엽잖아. 이러면. 귀엽지 않아요? 뾰드락지 하나 정도 있어야지. 미모가 너무 완벽하면 못 쓰는 거예요. 좀 가끔 빈 듯해야 돼. 안 그래요? 어디 봅시다. 선물 못 받았어요. 진짜 열이 나서 잠을 못 잤대. 나 진짜 우리 아기들 귀엽네. 근데 그렇게 열받아 하는 게좀더 귀엽지 않아요? 뭐 그냥 아이 뭐 일반 어른처럼 그럴 수도 있지 이러지 않고 막 흥분하고 그게 살아있는 증거야. 여러분은 살아있네. 살아있어. 막 표현해야 돼. 아유 열받아 막 이러면서. 자, 이마에 안 나는 뾰드락지 났어요. 그게 수치. 그리고 헤란 마음씨 때 엄청 받았어. 아우 나연아가야 니거 네 받아서 엄마 이렇게 된 건지 알아. 알았어? 자, 핑크핑크한 게 러블리하다고. 네, 제가 좀 오늘 러블리하게 입었어요, 여러분. 이쁘죠? 선물 못 받아서 아파요. 언젠가 받을 날이 와. 선물 이제 자주 투척하고, 그리고 밴드에다가 아가들만을 위해서 헤라 엄마가 저렴하게 많이 올릴 거예요. 우리 아가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지 몰랐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선물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비밀로, 쉿, 비밀로 아주 그냥. 여러분이 놀랄 선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양말 말고 원석 받아가고 싶고, 아팠어요. 받아도 만족 못하는 아픈 마음. 그게 뺏는 애고란다. 소영아. 그럼 계속 뺏겨. 자. 너무 행복했고, 갖고 싶다고 속으로 세번 말하고 나니까 성공해서. 우리 보담하기는 아주 집착에 살기가 대박이군요. 얻는 염력을, 맞아요. 얼른 염력을 키워. 염력이 뭐 아픈 마음 인정하면 딱 이렇게 뺏는 마음을 쓸 수가 있잖아. 자. 혜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 그새 그걸 준다니까. 숨결이 아주 진하게 느껴지는 걸 줄게. 놀래지 마. 다음에 진하게 느껴지는 거뭘줄 테니까 우리 아가들 비밀 선물로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접속도 못 했어요? 접속을 왜못 해? 접속은 쉬운데? 접속 어제 다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아픈 마음 많이 느끼면서 울었어. 아유, 원석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제가 원석을 또좀 많이 구입해서 제 방에 쟁여놨다가 줄게요. 그게 귀엽고 예쁘죠? 그 손에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만지작거리면 그 에너지가 뿜뿜 나와서 좋은데 그걸 많이 준비를 못했어. 이제 좀 아픈 아가들 내가 많이 주고 남은 거 이제 줬는데 더 많이 대량 구입해서 여러분한테 투척 많이 할게요. 짠. 오늘 러블리하다고. 나이 들어서 덕질하니까 재밌다. 그렇죠. 나이 들어서 덕질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덕질할 수 있는 게그 나이가 사춘기 때나 스무 살 때인데. 늦게 덕질하면 살맛이 팍팍 나지요. 진하게 느껴지는 거 아무도 생각을 못할 거야. 놀래지 마, 우리 아기들. 진하게 느껴지. 자. 여러분이
저기 채팅창에 올린 사연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이마음악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님 소천 후 이상하게 일 있고요. 어머님 돌아가신 후 힘들어하시는 아버님을 남겨두고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아고 아버님 완전 버림받은 아픈 아기 떴겠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아버님은 홀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전화드리고 마음을 써주세요. 지금 아우 아버님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외롭다. 자 아버님 대신에 나는 버림받은 외로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저와 아버님을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이제 됐습니다. 유경화학입니다. 어제 마음쇼 너무 잘 봤습니다. 짐승같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짐승같은 아픔이었거든요. 버림받아 아프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느껴보기도 하고 성수치심이 너무 심해. 어제 수치 심했죠? 어마어마한 수치 올랐어요. 온몸이 가려웠는데 마음쇼 이후로는 똥꼬 부분이 너무 많이 간지러웠습니다. 똥꼬가 가장 큰 수치예요. 가장 큰 수치. 인간의 가장 말단 있잖아. 젊은 시절 아이를 지우고 두려움에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날새 누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영채여, 혜라님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마음 인정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버린 거야. 젊은 시절에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실수하고 아이를 버린 그 수치당한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자, 따라합니다. 자, 골반에 손딱 대고. 자, 똥꼬에 손을 대도 돼요.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내 열등이를 수치주고 미워하고 가해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미움의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싶은 마음은요, 어떤 거는 좋은 마음이고 어떤 거는 나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도 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예쁜 마음이야.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섹스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니까 좋은 마음인데 귀여운 마음인데 여러분 그거 수치스럽다고 버리죠? 그 수치예요. 우리 경화학이. 아틀리학입니다. 헤라님, 저 새로 파트타임 영어 학원 일을 구했는데 근무 시간 내내 눈에 불을 켜고 원장이 늘 감시하고 하나라도 실수하는 게 있으면 수치를 주면서 지적을 해요. 너무 아프고 속상해요. 다른 곳을 다시 알아봐야 할지, 열등이 느끼면서 계속 버텨야 할지 너무 고민돼요. 답을 알려주세요. 어우, 이때가 공부할 기회죠. 미움받을 때가 공부할 기회예요. 그 원장님이 바로 그대의 가해자를 보여주는 거야. 우리 아틀리에 아가가 자기 가해자를 안 봐. 남을 지적하고, 막 수치 주고 하는 자기 가해자를 안 보니까 그걸 보여주죠? 우리 아틀리아기 자기 열등이 뜨면 어떡해요? 자기 막 공격하잖아. 너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그거를 그 마음, 자기를 가해하는, 열등이를 가해하는 그 마음을 밖에서 보여주는 거야. 왜? 내가 안 보니까. 그 아이가 나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원장님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해자를 봐야 돼요. 자, 자궁에 손을 딱 대고, 남자분은 골반에 대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 열등이를 수치 주고 미워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고통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내가 나를 가해하는 줄도 모르고 가해하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나로부터 공격당하는 줄도 모르고 피해자로 살았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하나임을 모르고 어리석게 내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나로부터 공격받으며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내 열등이를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하겠습니다. 조병수각입니다. 우리 집에 영채로 많은 축복이 있었던 한 해였어요. 한 가지 아직 아픈 마음은 남편입니다. 혜라님 동영상 볼 때는 혜라님 안녕하세요 하며 반가운 듯 보이는데 지난 마음쇼 이후 영채 패치 붙이자고 하니 싫다고 해서 미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남편이 아픔 인정할 수 있도록 혜라님 후회해주세요. 저희 집에 큰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붙이자고 하고 했을 때 싫다고 하면 그거 남편분의 자유잖아요. 우리 병수각이 혼자 붙이면 되지. 자, 이 가족이 축복받도록 영채로 싸드립니다. 영채여, 이 가족을 축복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가족을 지켜주소서. 호 병수가기는요, 버림받은 아픈 마음 인정 안 하고 미움 쓰는 살기예요. 남편이 싫어 거절할 때 버림받은 마음 떴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싫다고 해 하면서 버림받은 아픔 인정 안 하고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미움 쓰고 있어요. 그게 미운 애고고 독재자 애고예요. 남의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무시하는 애고고. 알았죠? 버림받은 아픔 느낍니다. 새벽 공개학입니다. 혜라님 토요일부터 층간소음이 다시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마음쇼도 온전히 집중해서 볼 수가 없었고 밤에도 계속 쿵쾅거려서 저희 부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일요일도 심해서 말을 했더니 자기들은 아예 집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엘베에서 올라가는 거 봤는데 그때 얘기해야죠.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는 거 봤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참았죠? 왜 그래? 자기 가해자를 인정 안 하니까 가해자를 쓰지 못하는 거야. 새벽 공개하기가. 그래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가해자를 나쁘다고 하면서 가해하는 거 나쁘다, 공격하는 거 나쁘다고 하면서 인정 안 하니까 밖에서 보는 거야. 밖에서 그런 가해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를 써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조심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냥 당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멍이 든 것 같아서 자다가도 울었어요. 피해자라고 있네 지금. 가해자를 써야 되는데. 똑바로 하세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주의한다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거짓말하면서 미안한 줄도 모르십니까? 딱 따져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왜? 자기 가해자 보는 게 무서워요. 가해자의 아픔을 인정 안 한 아기는 가해자를 쓰지를 못해. 왜 이렇게 딱 쓸 때 자기 가해자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늘 피해자만 하고 있어. 그럴 때는 위층에 버르장머리 못 고쳐요. 그냥 새벽 공개하기 가해자의 아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해자의 아픔 인정, 마음 인정이 멘트 알려줄 테니까 하고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호를 많이 들으세요. 그래도 잘 가해자의 아픔이 인정이 안 되고 가해자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우면 마음 깨우기 명상 와서 그거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위층에서 시끄럽게 하면 가해자를 딱 써줘야 돼요. 올라가서 따끔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아셨죠? 나는 따라합니다. 자, 위장에 손대고 나는 내 열등이를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만 살고 있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가해자의 아픔을 인정하고 쓸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자, 소금요 세락입니다. 헤라 엄마 처음 팬클럽에 가입했는데요. 아가 팬클럽이구나 우리 애기. 신기한 것은 가입만 했을 뿐인데 온몸과 마음에 팬심이 가득하고 뼛속까지 원래 완전 준비된 팬이었던 것 같아요. 조상들 중에 팬클럽이 많은가요? 팬클럽이 체질인가요? 선글라스 감사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사랑합니다. 꺄 이랬어요. 선글라스 어제 투척 많이 했거든요. 아가 창단식 때 그거 받았구나 우리 애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래 스승과 제자는 여러분 옛날 원래 연예인이 누군지 알아요? 깨달은 사람이었어. 제자들을 몰고 다니잖아.
제자들이 스승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 사랑으로 공부되니까 원조 덕질한 아기들이 누구냐? 예수나 석가모니나 깨달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 아기들이었던 거예요. 제자 아기들이 원조 덕질하는 덕후들이었고 그게 팬이었던 거예요. 근데 따라다니면서 그 사랑의 빛으로 본래의 사랑의 빛으로 닦이는 거죠. 그래서 영체 팬클럽 가입하면서 사랑이 뿜뿜 더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의 빛으로 내가 막 덕질하면서 사랑을 받으니까 애고가 죽으니까 더 행복한 거죠. 소공녀 세라 아기의 조상 중에는 깨달은 스승을 따라다니 덕질했던 제자가 있었던 거죠. 행복하게 깨달았던 제자의 피가 흐르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축하합니다. 이 채인은 악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집에서 일만 하고 놀아주지도 않아서 그런지 어젯밤부터 고열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약도 못 먹고 울고 계속 토하네요. 그 와중에 일을 못해서 답답한 제 자신을 보니 못난 엄마라 마음이 아파요. 지은 아기 후회 주세요. 자, 이게 그 아기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버림받은 아픈 마음이에요.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수치 주고 사랑 대신 미움 쓰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저와 제 아기를 치유하소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 미움의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이제 됐습니다. 샴푸 요정 아기예요. 혜란이 호 매일 듣고 있습니다. 요 며칠 뇌에 좋은 호랑, 신장호, 바보의 아픈 마음을 호를 세 개씩 집중적으로 듣고 있는데 오늘 왼쪽 관자놀이 부분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핏줄이 터진 것처럼 뭐가 생겼어요. 약간 볼록 튀어나왔는데 아프진 않아요. 여드름은 아닌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나를 수치 주는 가해자의 아픔이 올라온 거예요. 가해자의 아픔. 그 어떤 게 가해자냐? 지금 신장에 있는 바보의 아픔도 가해자고요. 뇌에 좋은 호에는 그 뇌를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픔. 그걸 상쇄시키는 파동이 들어있어서 그것도 가해자의 아픔이고요. 신장호도, 바보의 아픈 마음이 올라오는. 신장호도 두려움 때문에 뇌를 공격하는. 공격당한 피해자의 아픔이니까 이것도 가해자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 열등이를 무시하고 미워하며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이준이 악입니다. 혜런엄마, 내일부터 제 아들 태경이 고2 원서 넣는데요. 성적이 안 돼서 인문계에 떨어질 수 있다고 담임쌤이 안전하게 공업고에 넣는 게 어떠냐 하세요. 인문계 떨어지면 강릉에 있는 고등학교 못 간다고요. 문제는 공업고 분위기가 삭막해서 꺼려집니다. 1번, 영채 믿고 인문계에 넣는다. 2번, 그나마 강릉에 있는 공업고에 간다. 혜라님, 태경이가 강릉 일반고 갈수 있을까요? 답좀 주세요. 꼭 가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적이 돼야 가요. 억지로 갔다가는 더 큰일이 나요. 왜? 더 당할 거거든. 자기 성적에 맞춰서 가야지 억지로 갔다가 거기서 더 스트레스 받아요. 아기가 공업고에 간다고 꼭 잘못되지 않거든요. 선생님 말을 듣는 게 맞아요, 우리 아기. 그냥 영채 믿고 인문계에 넣어서 어떻게 붙여줬어. 그 다음에는 또 문제가 생겨. 거기를 못 따라가, 진도를. 그래서 맨날 힘들어. 그러면 또 영채 믿고 또 올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길이 아닌 거예요. 태경 아기가 공부가 자기 길이 아닌 거야. 공업고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집착이니까 포기하시고요. 꿈꾸라기예요. 혜라님, 구독 코로나로 2단계가 되어 제가 다니는 카페가 28일까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무급으로 3주간 지나야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유리공예로 주말에 플리마켓에 가거나 네이버 스토어 판매 팔아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렴? 하나도 안 팔리면 열등의 아픔을 느낄 것이고
팔리면 조금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고,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 양쪽 다 얻을 게 많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제이팍 악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스승해라님, 2월이면 끝이 날 계약직이지만, 저는 사무실에서 사람들에게 너무 무시와 미움을 받아 아픕니다. 옆에 저 직원은 루푸스 환자인데 심하게 저를 공격하네요. 마음을 인정한다 하고는 있는데 잘안 되는지 상황이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네요. 저의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저를 가여이 여기시오. 호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공격당하는 마음만 느끼고 있지, 자기 가해자를 안 보니까 밖에서, 여러분, 자기가 인정하지 않은 마음,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인정하지 않은 그 마음을 밖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가해자를 안 봐. 자기와 남을 공격하는 가해자. 그러니까 그 가해자들이 계속 나한테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골반을 잡고 따라합니다. 나는 열등이를 공격하는, 미워하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고통받았습니다. 가해자로, 나의 가해자의 아픔을 인정하지 못해서 밖에서 날마다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이제 됐습니다. 하늘 사랑하기입니다. 헤라님, 우라통에 좋은 호를 들었는데 듣는 동안 눈물 콧물과 함께 계속 하품이 나왔는데 무슨 현상인지 궁금해요. 우라통 터지는 그 애고가 인정받아서 이제 서러움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가 나가는 거야. 너무 수치스럽죠? 수치당해서, 그리고 서러움 당해서 너무 아픈 마음이야. 그거를 막 계속 꾹꾹 참았던 거야. 서럽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참았던 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죠. 김옥희 악입니다. 헤라님, 김옥희입니다. 오늘 저녁 준비하는 중 책칼에 손가락 살짝, 아유, 점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있었답니다. 병원에서는 2주 정도는 물 닿지 않아야 한다는데 불편하고 아프고 힘이 듭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제가 어떤 마음을 못 보는 건지요. 큰 사랑에 항상 감사합니다. 12월 세션 때 뵙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아기는 자기 여성을 공격해. 열등하다고. 그 가해자를 안 보는 거야. 안 보니까 그 가해자가 나를 공격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요 골반에 손대고. 나는 내 여자 열등이가 수치스럽다고, 밉다고, 공격하고 수치 주고 가해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워서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날마다 공격당하고 날마다 가해자를 보며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가해자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가해자를 인정한다는 건그 공격성, 가해하는 그 마음을, 이 아픈 거, 그 아픈 마음을, 가해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을 인정하는 건데, 그 아픔과 함께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이 가해자 마음을 보려고 그러면 너무 두려워.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 보려고 하면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가해자의 아픔과 함께 동시에 두려움이 떠야 되는 거예요. 자, 천사학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세션 받은 조현옥입니다. 영체의 사랑을 받고 많이 아팠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세션 받을 때 마지막에 헤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헤라 엄마 얼굴이 제 얼굴이라 깜놀했어요. 좀 전에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불이 났다고 전화가 와서 남편은 회사로 갔는데 저는 너무 담담해서 놀랐어요. 제가 두려움을 버린 걸까요? 회사가 걱정이 되네요. 괜찮을까요? 마지막에 헤라 엄마를 자기로 투자한 거예요. 영체가 들어가면
영체의 사랑을 받으면 영체 안에서 헤라 엄마랑 하나죠? 우리 천사 아기가. 그래서 헤라 엄마가 자기 얼굴로 보인 거야. 우리가 하나임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회사에 불렀다고 하는데 본인이 담담한 이유는 영체가 다 해결해 줄줄 아는 거예요. 영체께 잘 의탁하고 있는 거야. 두려움을 버렸다기보다는. 그래서 영체여, 안전하게 전화위복이 될수 있도록 우리 남편을 보호하소서 하고 영체께 의탁하면 됩니다. 아셨죠? 잘하고 있어요. 아직은 영체빨이 먹히는 거야. 사랑 세션 끝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자, 서울에서 세션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홀을 많이 듣고 영체께 의탁하는 기도하고 마음 인정하게 하고 영체 패치 붙이고 금강저 대고 하시면 이게 계속 깊이 들어가면서 영체께 의탁하는 힘이 강해지죠. 염력이 세지게 돼요. 사랑스런 나아기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는 에라님, 제가 미움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에 힐링 세션에서 제가 자기 공격성이 살기가 강하다고 하셨는데 닉네임을 사랑스런 나로 지은 것도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서 제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었답니다. 이 집착이에요. 안과박을 미워하느라 너무 고통스러워요. 죽더라도 수행하다 죽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자, 보세요. 우리 아기의 분별심 끝판이네. 왜 내가 나를 사랑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집착이잖아. 미움은 버리잖아. 내가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거를, 그게 세다고 헤라 엄마가 얘기하는 건, 그거를 미워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버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야. 인정해라. 네가 너를 미워할 수 있음을 인정해라. 왜 그걸 안 보냐? 자기를 막 엄청 미워해. 그래 놓고 그걸 버려.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버려요. 그리고 막난날 사랑해 이렇게 집착하고 막. 아니 여러분은 아직도 그 마음 인정하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인정하세요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건 버린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 마음이 나쁘다고 자꾸 생각해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야. 아 내가 이왕이면 잘나고 우월해지고 싶은데 자꾸 못난 모습 보면 내가 밉지. 사랑스러워? 그럼 정신병자고. 아무 관심이 없으면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잖아. 문제는 뭐야? 미워하는 나도 그냥 담담하게 인정해야 돼요. 아,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미움도 쓰는구나 해야 되는데 그 미움을 갖다가 공격하는 나를 막 미워하면서 너는 나쁘지? 제발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나로 고쳐, 이름도. 이러면 집착하면서 미워하는 나를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가해자, 나를 공격하는 가해자의 인정을 안 해. 그걸 인정하는 건 가해자의 아픔과 그 가해자의 아픔을 볼때 올라오는 두려움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글의 에너지로 봐서 우리 사랑스러운 나아기는 거의 모르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빨리 마음 깨우기 명상에 와서 가해자의 아픔만 보고 그 가해자의 아픔을 보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두려움 인정해야 돼요. 자, 신장에 딱 대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 열등이를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내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보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유비약입니다. 헤라님, 저는 남친이 저를 좋다고 하면 오글거리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수치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사랑을 줘도 수치스럽다고 그 사랑을 버리고 혼자 있으면 또 외롭다고 나를 수치주고 일을 한다 하면 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 안에 어떤 애고가 이러는 건가요? 자기를 공격하는 애고 가해자이고 내가 이러면 이렇다고 불평, 저러면 저렇게 한다고 불평. 너는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계속 나를 들들들들 볶으면서 나를 아주 말려 죽이려고 가해하는 아기가 있어요. 제발 어떤 오로 듣고 또 영체 패치 어디에다 붙여야 할지 꼭 알려주세요. 자, 가해자의 아픈 마음, 가해자의 아픈 마음, 그다음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 그다음에 열등이의 아픈 마음. 그 다음에 신장에 좋은 홍 이렇게 듣고요. 영체 패치는 신장에 붙이고 여기 위장에 붙이고 골반에 양쪽에 붙입니다. 신장에 양쪽에 하나씩 두 개, 골반에 두 개, 위장에 한 개. 이렇게 붙이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저에게 저 어제 핑크돌 정답 먼저 말했는데 다음 분이 받아서 아팠어요. 그래도 헤라님 마스터님 항상 고맙고 진심 사랑해요. 그럴 리가 있나? 응? 어제 다 체크하고 마스터하기들 몇 명. 둘 중에 하나가 착각한 겨. 우리 유비아가가 착각했거나 우리 마스터아가들이 좀 놓칠 수 있겠죠? 다음에 또 받으면 돼요, 유비아가. 자, 테레사학입니다. 헤라님, 저 소아예요. 맞계명 단연으로 모든 현실이 저에게 보여주는 아픈 마음임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구 똘똘하지, 우리 아기. 오늘 타 부서에서 미친 듯이 전화가 와서 일이 밀리는데 한 동료가 전화를 안 받아서 너무 화가 났어요. 연달을 하면서 일이 밀리는 열등함, 그래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픈 마음들을 조금씩이나마 알게 해주는 헤라님, 마스터님, 도반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구 이쁘지 우리 애기. 이렇게 알아가면서 똘똘해지는 거예요. 아구 잘하고 있네 우리 애기. 자,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영체 체험후기 한두 개만 같이 여러분과 소통하고 또 가겠습니다. 에메랄드 바다님 사연이에요. 강지연 아기. 부산에 갔을 때마다 이야기. 이 아기가 직업이 아마 내가 알기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바쁜 와중에도 꼭 와서 거기 마음 세션 받는 아기 있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꾸준히 헤라님을 사랑하는 부산지부. 맞네. 강지연입니다. 작은 아들이 지내던 화장실 딸린 방이 아들이 타지에 가고 빈방이 되자 원래도 조금 있던 화장실 하수구 악취가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났습니다. 아들이 수험생이라 아들 방에 악취가 나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24시간 자동재생으로 호를 틀어놓았습니다.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심정이었어요. 혹은 이참에 저도 실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녁에 틀어놓고 다음날 아침 그 방에 살짝 들어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후각이 특별하게 민감한 사람인데 방 공기가 얼마나 쾌청한지, 그리고 악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와, 진짜 진짜 이렇구나. 왜냐하면 그 악취가 수치거든요. 수치 냄새야. 그래서 맛계명에 오신 분들 알죠? 온몸에서 짠내와 함께 그 하수구 냄새와 함께 간장 따린 냄새, 그리고 막 청국장 냄새가 막 나잖아. 여러분, 수치 냄새가. 근데 호의 이 아픈 마음은 뭐였냐면 그 수치를 뚫어줘요. 수치 정화하는 마음이거든. 와, 진짜 진짜 이렇구나. 진짜 여러분께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정말 호호 짱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헤라님. 그리고 헤라님, 지난밤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능치기 전날 새벽 1시에 큰아들이 전화와서 왼쪽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잠을 깼다고 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가슴만 타는데 1시간가량 전화를 들고 있다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밤새 호를 듣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열등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고 있었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아들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와 아들의 가해자 피해자 아픈 마음에 호를 밤새 들으며 영체께 헤라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의 자기 공격에 가해 피해자의 아픔을 느끼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헤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를 위해 울어주시는 그 따뜻한 얼굴로 괜찮다 해주시며 손으로 치유해주시는 몸짓을 하시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한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침 6시에 시험 치러 가야 하는 아들에게 카톡이 왔는데 개운하게 잘 잤어요 하는 거예요. 밤새 저와 아들을 위해 호를 해주신 헤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상황과 헤라님의 존재가 기적 같습니다. 헤라님 사랑합니다. 수능 끝나고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이 코피가 나고 살기가 나간 거야. 토를 하고 수치가 나간 거예요. 위장에서는 코에서는 살기가 나고 시원하게 시험 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영체를 믿으셔야 돼요. 기적의 존재예요. 헤라 엄마와 영체님이 나타난 건 여러분 삶에서 기적이야. 그거 안 믿으면 바보예요. 이런 사연들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 여러분, 앞으로 계속 영체 체험담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릴 거예요. 혹시 실험이라도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해보세요. 그 양파 실험도 봤듯이 이런 것들이 전부 증명을 하잖아.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될 거고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늘그 마음에 아픈 마음에 당하면서 괴롭게 아프게 살다가 그러다가 인생 마감할 거예요. 바보지 안 믿으면 그렇죠? 하나 더 읽을까요? 영체 체험다. 꿈틀림 사연이에요. 오소용 악입니다. 헤라님, 헤라 엄마, 이렇게 불러보니 울컥 눈물이 나옵니다. 제가 헤라님을 처음 만난 건 2013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참한 63명 중 견성을 한 3명 중한 명이었고, 그 이후로 카페의 글과 유튜브를 거의 매일 듣고 연탄과 달리기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제 삶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 한동안은 자주 와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가 변하지.
여기서 할 때는 좀 좋다가 집에서 혼자 거기에 에고에 묻혀버려. 도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작년 작은 아들이 등교 거부를 하고 아이들을 때려서 학교 폭력위원회 몇 번이고 불려나가고 정말 제가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가 생각난 건 혜라님밖에 없었고 꼭 힘들면 저를 생각하더라고요. 이러고 오시는 거야. 작년 8월에 3박 4일을 참가했습니다. 정말 많이 진화한 고운원에서 저도 태아 때의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고 수행 후에 시작된 온갖 두려움과 열등감을 어떻게 해야 할줄 모르면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해라님의 영상만 듣고 또 듣고 울고 또 울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열등이 짐덩어리 도망가고 싶은 미운 마음을 인정하면서 제가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부터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아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좋아졌습니다. 아들 장애도 혜라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관심을 보이고 반항하던 아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죽어도 책을 안 보던 아들 장애가 조금씩 책을 보고 8월에 검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기적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혜라님의 호를 들으면서 저의 몸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호 하면 그 파동이 저희 몸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은 점점 강렬해지고 깊어가는 느낌입니다. 그 사이에 오바이트도 나오고 정말 센노란 가래 같은 것도 나오고 눈물, 콧물, 얼굴도 일그러졌다 펴졌다 정말 동영상이라도 찍어두고 싶은 만큼 온갖 기이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온갖 빙의들이 나가는 거예요. 조상의 아픈 마음, 한 맺힌 마음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가해자, 당했던 피해자, 이런 것들이 그냥 에너지로 호우로 나가니 얼마나 편하게 수행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런 특혜를 못 누렸거든요. 영체를 받기 전에는. 저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게임하고 낮에 잠자던 아들이 며칠 전부터 살을 빼겠다고 하루에 만 보씩을 걷고 있습니다. 식단 조절도 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헬 엄마, 지구상에 헬 엄마가 계셔서 고맙습니다. 영채님이 저의 우주를 따뜻하게 밝혀줍니다. 얼마 전엔 제가 다른 일을 하려고 살짝 마음먹었었는데 헬아님이 제 꿈에 나타나서 저를 막 야단쳤습니다. 너무나 선명합니다. 지금 집안 지키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라며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일을 거절하겠다고 전화를 하게 하고 그날 또제 꿈에 나타나셔서 반끝 웃어주시는데 헤라님의 얼굴은 달님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뭐랄까 투명한 수정 같은 데서 빛이 나는 얼굴빛이었습니다. 말씀은 하지 않고 환하게 미소만 짓고 있었지만 걱정하지 마 아가야 다 잘될 거야 라고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미움인 것 같아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헤라 엄마 기적이 너무 많아 말이 많아집니다. 한 가지만 더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 영체 패치를 구입해서 치골부터 4, 5cm 간격으로 중앙에 붙였는데 패치마다 반응이 다 달라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명치 쪽이 가장 심하게 가렵고 물집이 생겼습니다. 내 사랑 헤라님, 제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헤라님과 영체이므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 과정으로 마음 공부 시간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까요? 영체로 가득한 대한민국, 영체로 가득한 지구 마을이 되는 날까지 영체여 이 한몸 기꺼이 헤라님의 쓰임이 되겠습니다. 벅찬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헤라님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맞아요. 학교에서 호를 하루에 5분씩만이라도 계속 틀어주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5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 아기들한테 5분은 엄청 큰 거야. 유치원 같은 데서 5분을 하루에 매일 틀어주고 몇 년만 해봐. 애들의 지능부터 다 달라져. 성장 발육이면 인성이. 이렇게 쉬운데 아직 이게 영체에 대한 인정을 못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변 분한테 권해서 영체 듣게 하고 여러분이 이런 영체 체험기를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열심히 듣고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영체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자, 또 볼까요? 진짜 된다 아기입니다. 혜라님, 제가 호를 들을 때 옆에서 제 아이들도 호를 간접적으로 듣는데 제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나 뭐 잘했대? 왜 칭찬하는 거야? 순수한 아이들에게는 호가 칭찬으로 들리는 거예요? 건가요? 아주 즐겁게 받아들여서 좋습니다. 네, 왜 칭찬으로 들릴까요? 사랑이니까. 그 아기는 사랑이 많은 아기예요. 미움이 센 아기는 호 듣기 싫다고 거북하다고 막 이래. 근데 이 호를 듣고 막 사랑받는 느낌이 오니까 나 칭찬하는 거야? 이러는 거죠. 사랑이 많은 아이로 클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느끼는 아이는 머리가 좋아져 지혜로워집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진짜 된다 아기. 김은현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제 왼쪽 어깨가 6개월째 아파요. 50견 진단을 받았는데 유착성 관절 낙염이라서 시술을 해야 한대요. 시술을 받아야 할까요?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술 받으세요. 시술 받아야 됩니다. 육체의 고통을 시술을 받으면 좀더 빠르겠죠?
시술 받으세요. 그리고 시술을 왜 받으라고 하냐면, 호두꽃 마음 치유로 해도 괜찮지만, 내가 병원 가서 너 얼마나 아팠어? 내가 치료받아줄게 하고 이렇게 이 왼쪽 어깨를 위해서 내가 마음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내면 사랑받는 것 같거든. 그래서 좋아해요. 그런 다음에 호를 들으면 더 강력하겠죠? 그러니까 시술 받고요. 왼쪽 어깨가 사실은 시술 받으면서 여기가 왜 아프냐면 자기 여자를 수치준 마음이에요. 내 여성 열등하다고. 네가 뭘할수 있어? 그래서 수치당한 아픈 마음, 여자 열등이에게 좋은 아픈 마음, 여자 열등이에게 좋은 호, 그 다음에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좋은 호, 그 다음에 자기를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 요렇게 호를 들으세요. 가해자의 아픈 마음 했죠? 요렇게 호를 들으세요. 내 여자 열등이를 공격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을 인정하고 호를 많이 들으면서 치료받으면 훨씬 빠릅니다. 우리 은연아기. 정유언학입니다. 저희 엄마께서 투석하시는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병원이 폐쇄됐어요. 오늘 투석하시는 날인데 주말 포함 4일 동안 아이고 어떻게 우리 아기 투석을 못 하시게 됐어요.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하고 음성이어야 받아준다고 해서 검사 받고 대기 중이신데 저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투석을 며칠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온몸이 그 두려움을 투석은 왜 하느냐? 두려움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을 못 느껴서 그 두려움이 걸러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치가 가득하게 돼. 두려움과 수치가. 그래서 얼굴이 까매져요. 저희 엄마가 투석해서 알아. 너무 아프고 피곤할 텐데. 아, 근데 이제 음성이니까 받아준다고 해서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하니까. 두려움과 아픔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채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혜라님, 감사합니다. 자, 유언하기가 대신하세요. 엄마도 듣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신장이 되고.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두려움을 인정 못하고 수치주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저와 엄마가 두려워하는 약자를 인정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소서. 저희 엄마를 치유하소서. 됐습니다. 지우학입니다. 헬엄마 안녕하세요. 저 5학년 지우예요. 오늘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발달장애가 있는 오빠가 저희를 쫓아다녔어요.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어떤 마음을 인정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헬엄마 사랑해요. 우리 지우아기 속에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을 우리 지우가 몰라.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 그런 마음 밖에서 만나게 돼요. 아가. 그래서 우리 아기는 뭐를 모르냐면 바보의 아픈 마음. 나 바보야 이런 마음이 있어. 나 바보 같아. 멍청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고 있어요. 그 마음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올라와도 나 바보 아닌데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밖에서 발달장애 있는 오빠, 마음에서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빠가 쫓아다닌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바보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두렵고 아파서 인정하지 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인정할게요. 영채여. 이제 인정할 테니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는 열등한 바보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두려워서 인정 못하는 바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인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됐습니다. 제이스조악입니다. 헤라님 호를 틀어놓고 자는데 살짝 깼을 때 헤라님 호가 화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높은 호, 낮은 호. 너무 놀라서 눈을 똑바로 뜨고 들었는데도 들려서 놀랐는데 이후에 완전 정신을 차려 몸을 일으키니 다시 제대로 들리더라고요. 어떤 현상일까요? 그대가 살짝
그 잠에서 덜 깼을 때는요, 약간 무의식에서 덜 빠져나왔을 때죠. 그때는 피해자, 가해자가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호할 때 고음과 높은 호, 낮은 호가 이렇게 피해자, 가해자, 강자, 약자, 여성성, 남성성, 뭐 사랑과 미움 이렇게 분리돼서 곡에 같이 들리면서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죠? 무의식으로 잘 들어가서 치유가 되고 있다는 증거니까 잘때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아기입니다. 혜나님, 요전번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엄마는 다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크게 다쳐 지금 입원해 있어요. 가해자인 저와 엄마가 수치스러워요. 입원해 계시는 할아버지를 부디 후회해 주시고 저와 엄마의 가해자의 아픔을 깊게 느끼게 해주세요. 그 할아버지도 가해자의 아픔을 인정 안 하는 할아버지라 그렇게 당한 거야. 그리고 우리 주연 아기와 엄마가 가해자의 아픔을 인정 안 했으니까 셋다 가해자의 아픔을 인정해야 되지. 자, 따라합니다. 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와 남의 열등이를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두렵고 아파서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평생을 가해자로 살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프게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와 엄마와 피해자인 할아버지를 치유하소서. 가해자를 인정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소서. 이제 됐습니다. 조병수 각입니다. 아가 팬클럽 창단 때 헤라님이 주시는 선물이 내가 선물 주는 것처럼 기뻤어요. 늘 애쓰시는 마스터님들 덕분에 늘 풍성한 잔치로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병수가기가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주고 싶은 마음을 느낀 거야. 거기서 헤라 엄마가 주는데 내가 주는 것 같이 느껴진 거죠. 자, 김윤미 아기입니다. 헤라님 이번 마음쇼 방청에 당첨되어 다녀왔는데 여파가 어마어마해요. 시작 전부터 두통이 생기더니 방청 내내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이거 왜 그랬냐? 자기 공격성에 살기, 가해자의 아픈 마음이 뜬 거예요. 왼쪽 옆구리 위장 자국까지 난리도 아니었어요. 수치, 뺏고 빼앗긴 아픈 마음을 인정하는 수치. 끝나고 집에 오는 4시간 동안에도 이 증상이 이어졌어요. 어제부터는 가슴 중앙이 너무 뜨겁고 뜯기듯이 아픕니다. 뺏고 빼앗기는 수치가 나가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나가고 나야 에너지가 잘 돌아요, 우리 아기. 너무 아파서 헤라님의 실시간 호로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헤라님. 자, 나는 다 빼앗겨서 뺏을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이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너무 두렵고 아파서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이의 뺏고 뺏기는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심보리 아기입니다. 엄마, 어제 예쁜 돌 받고 싶어 광타자 했는데 못 받아서 포기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게 카드지갑을 받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카드지갑이요, 굉장히 이게 가죽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금 그 저렴한 거라면 여러분이 오래 들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이태리 가죽, 제일 좋은 최고급 가죽으로 하고 헤라라고 새겼죠, 그쵸? 공임도 많이 든 거예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아기들 카드 끼우고 쓰면 복 받으라고, 돈 많이 벌으라고 준 거니까 우리 심보리 아기 이제 돈 많이 들을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가 아가들에게 주신 사랑이 제가 시비분별하고 있었음을 참회합니다. 엄마의 사랑 생각하며 제 신분증 넣고 영채 안에서 헤엄칠게요. 오야, 우리 애기. 아우, 이쁘지? 엄마 하늘 땅만큼 아니 더 많이 사랑할래요. 엄마도 우리 아기 많이 사랑해. 자, 해 영채 안에 헤엄치면서 풍요로움으로, 사랑으로, 그런 넉넉함으로 많이 많이 축복받거라, 우리 아기. 황금성악입니다. 헤라 엄마, 이번 마음쇼와 무의식 세션을 통해서 가해자의 마음을 더 많이 인지하고 알게 된것 같습니다. 뺏기고 피해당한 것만 보고 제가 뺏고 가해한 것은 보지 않는 부분을
더 많이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가해를 일부러 한게 아니거든, 우리 아기. 가해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볼때 너무 두려워, 인정하기가. 그래서 그때 가해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 내 아픔을 보면서 올라오는 두려움도 또 봐야 돼요. 최근에 저에게 올라온 억울한 마음과 다 뺏겨 죽임당한 이 마음의 근원에 있는 조상님의 마음도 12월 사랑 세션에서 봐주시고 전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랑해요. 오야, 우리 아기. 12월 사랑 세션에서 보자. 그때 한번 천도 다시 합시다. 그때까지 뭐를 하느냐, 우리 금성아기는. 뺏고 빼앗기는 아픈 마음에게 호. 그 다음에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게 호. 신장에 좋은 호. 이렇게 듣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위장에, 신장에 패치 두장 붙이고요. 위장에 동서남북 네장 붙이세요. 금성하게. 알았죠? 여기에 뺏고 뺏긴 아픔이 주로 있으니까. 곽희자기입니다. 혜라 엄마 영체 채워무기로 남편 팔찌를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또 채우무기로 자기 팔찌가 아니라 남편 팔찌 받았네. 정성껏 포장된 선물을 받고 너무 기쁘면서도 평소 남편이 팔찌 같은 걸 하지 않아서 팔찌를 안 차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어색해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잘 때만 끼고 출근할 때는 빼고 나갈 줄 알았는데 출근할 때도 팔찌를 하고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건다 알아요. 모든 애고가 어색하지만 이게 나한테 도움되고 내 마음의 안정을 시켜주고 치유하는 걸다 알아. 치유받고 싶은 게 애고의 속성인데, 아이고, 절대 끼고 다니지 두고 보세요. 아주 신춧단지 모시듯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주악입니다. 헤라님, 상사분이 아버지와 동업하셨던 남자분인데, 예전부터 매일 직원들에게 3시간씩 혼자 자기 얘기하면서 괴롭히셨는데, 다른 분들은 이직하고 저만 남았는데, 요즘에도 붙잡히면 말도 못하고 1시간씩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괴로워요. 자, 너무 괴로운 애기는 지금 공격당해서 괴롭죠. 밖에서 혼자 계속 얘기하면서 남을 괴롭히는 그 남자분의 어떤 마음이죠? 남자분이 가해자 마음이잖아. 내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밖에서 가해자가 나만 안 떠나잖아. 응? 어떤 마음이긴?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호 들으세요, 우리 아기.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 여자 열등의 아픈 마음에 호. 그 다음에 신장에 좋은 호. 자궁에 좋은 호. 알았죠? 그리고 영체 패치는 어떻게? 이 자궁에, 골반하고 자궁에 네개 붙이세요. 자궁에 두 개, 골반에 두 개, 양쪽에. 그 다음에 신장에 두 개. 이렇게 붙이세요. 아셨죠? 남해영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해나님, 선물로 주신 금강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오야, 그 금강저 해라 엄마 여기 심장에 꽂았던 거니까 에너지 아주 셀 거예요. 살기 돌거나 아픈 곳이 있으면 이렇게 딱 대면 에너지 줄줄줄 빠질 겁니다. 축하합니다. 민주화 아기입니다. 가족끼리 식사하다가 동생과 아빠가 TV를 보며 온 사람들을 시비분별하며 대하는 모습이 너무 믿고 듣기 힘들어서 별 반응 안 하며 듣고 있다가 불편하다고 한마디 가볍게 던졌는데 동생이 원래 다 이렇게 대화하는 거라고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냐는 말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훅 올라와서 방에 들어와 호를 틀고 욕하고 울며 분리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마음 같아요. 봐, 우리 아기가 아빠와 동생이 시비분별하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에 대해서 힘들고 믿고 반응했지. 그게 뭐야? 그게 내 모습이라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저 미워하나 보다 이러는데 미움을 인정 안 해. 남을 미워하는 건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돼. 하는 그놈이 바로 미움을 인정 안 하고 미움 쓰는 애고잖아요. 우리기. 응? 거기에 휘말린 거야. 똑같은 애고가 올라와서 반응하는 걸.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느껴야 되죠. 미움받은 아픔 인정 안 하고 미움받아서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 아빠와 동생이. 근데 그것도 인정 안 해주고 막 그걸 또 미워하면서 내 모습 아니라고. 그게 내 모습이에요. 울고불고 욕하고 막 그랬잖아. 자, 따라합니다. 나는 심장에 손 대고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평생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미움받고 미워하면서 미움 속에 살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줄을 몰랐어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고 미움받은 피해자와 미워하는 가해자를 붙들며 날마다 열등이로 미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영채여, 이런 나를 미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소서. 아빠와 동생을 치유하소서.
자, 우리 아기는 미워, 미움받은 아픈 마음에게. 미워,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에게. 미움의 아픈 마음에게. 요거 들으세요. 그리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에게. 이렇게 들으세요. 자, 송수진 아기입니다. 그리고 참, 영채패치는 심장에 붙이셔야 돼요. 여기와 등 쪽에. 심장. 그리고 심장에 붙이시면 돼요. 송수진 아기입니다. 남편이 피곤할 때 코를 골면 밤새 코를 고는데, 코를 고는 아픈 마음 호를 틀으니 20분 만에 잠재워졌어요. 호체고 하셨어요. 아, 본인이 피곤해서, 본인이 듣기 싫어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래도 어쨌든 코를 골면서 자면 숙면을 못하죠. 그래서 남편분도 그게 뒷골이 무겁고, 코를 왜 골까요? 뒷골에 수치가 가득한 아기가 이걸 제대로 배출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코를 고는 아픈 마음에 오는 여기를 뚫어주거든. 근데 이게 쉽게 수치가 배출되니까 남편도 훨씬 편안할 거고, 우리 수진 아기도 이제 잠을 설치지 않으니까 일석이조죠? 장하영 아기입니다. 유치원에서 코를 조금씩 틀어주고 있어요. 미움 많이 쓰는 아이도 점점 말을 잘 듣고 아가들 지도하는 것도 편해지고 있어요. 거 보세요. 유치원에서 다 틀어주라니까. 그럼 아기들이 그냥 인성이 바뀌어. 우리 장하영 아기가 유치원 선생님이거든. 호를 많이 들은 아기는 유순해져요. 그리고 머리가 좋고 인성이 좋아. 사랑이 많이 나고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니까. 그리고 어릴수록 빨리 바뀌어요. 나이 드신 분은 그잘안 바뀌어. 시간이 걸려. 그리고 또꼭 그렇지도 않아. 연세 드신 분들이 순진한 아기 같은 분들은 또 아기처럼 빨리 바뀌어. 근데 이 머리형이고 그런 게 어딨어. 말이 땡! 호 듣는다고. 그리고 막 호를 무시하고 머리형. 보이는 육체나 물질만 인정하는 아기들. 마음을 인정하는 아기들이 좀 오래 걸리죠. 근데 아기들은 다 마음을 인정하고 순진하니까 빨리 바뀌어요. 김혜영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혜라님. 마음쇼 전화 이벤트 당첨된 혜영입니다. 이벤트 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마감 1분 전에 보내게 되었고, 보내면서 전화 받고 싶단 마음 없이 그냥 이벤트 참여한다는 재미로 보내서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수치를 떨었어요. 그래도 저의 기쁨만 표현해서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큰 복을 주신 혜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얼떨결에 받고 계속 상담하는 그 아기군요. 자, 마음쇼 그때 전화 이벤트로 당첨된 아기들 좋았습니까? 좋았으면 좋았다고 좀 올려보세요. 아, 좀 이따 놀때 한번 얘기 들어봐야 되겠네. 소감을. 선물 받은 아기랑 전화 이벤트 당첨받은 아기랑 영혼의 빛깔 본거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조금 이따가. 김은경 아기입니다. 헤라님, 저 처음 슈퍼챗 쐈는데 사연을 못 적어서 다시 써요. 부디 읽어주시길. 제 딸은 중1인데 잘때 불이 켜고 자고요. 자요. 여드름도 심하고요. 그리고 제가 내일 주택 청약을 하는 날인데 남편은 집값이 내릴 거라고 더 기다렸다 하재요. 주변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해요. 저는 이는 무주택이고 나이도 많고 애들은 어리고요. 돈도 빠듯하고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하세요. 떨어지면 나중에 하는 게 좋으니까 떨어진 거고. 붙으면 지금 하는 게 좋아서 붙여준 거야. 영채께 맡기는 거지. 내가 머리로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채여, 이 아기에게 축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자, 제가 영채께 부탁했으니까 우리 아기가 청약을 해서 떨어지면, 아, 다음에 하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떨어뜨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되면, 아, 지금 사는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셨죠? 간단하죠? 그리고 아기는요, 여드름 심하고 불 켜고 자는 아기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를 수치 주는 애고예요. 그래서 어떤 호를 들어야 되느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 다음에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 아기는. 금바다 아기입니다. 아가 팬클럽 창단식에 참여도 못하고, 밴드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들어가 보니 다들 선물 받은 사진만 있고, 도통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보의 아픈 마음이 거죠. 어떻게 알았니, 우리 아기? 아이고, 우리 아기 한의사 맞냐? 한의사가 하기는 똘똘이가 있으면 바보의 아픔이 당연히 있는 거야, 우리 아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안 되는 거지? 저 같은 바보들을 위해 좀더 상세한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밴드에 들어가서 우리 그 아가, 그 마스터 아가들 있죠? 아가를 담당하는 마스터 아가. 우리 진주 아가랑 보람 아가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금바다 아가한테 특별히 해줘도 좋고요. 설명을. 아니, 밴드 창에 자세하게 올려놓아도 좋고요.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금바다 아기. 그래갖고 속상했어.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다들 선물은 받아갖고 사진 올리고 아구 아파라, 우리 애기. 좀만 기다려요.
자, 여러분, 공지 한번 하고 갑니다. ELI 마음쇼 후원해주신 분들이죠? 여주희 씨, 이태규님. 꼭 여주희 씨를 밝혀야 돼? 타크나? 효정님, 마이크 사주세요님. 기다리세요예요. 기다리세요님이에요. 왜냐? 우리가 스튜디오를 내년에 오픈하면 마이크가 따로 필요 없어요. 음향시설이 잘 돼서. 근데 그 마이크 진짜 좋은 거 사려면 엄청 비싸거든. 그래서 효정님 마이크 사주세요님이 후원하신 돈은 그냥 헤라의 마음쇼를 후원한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그 장비 자체가 마이크도 아마 엄청 고가로 좋은 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할 때까지는 조금 참아주세요. 마이크 음질이 조금 불량해도. 지금 여기 명상홀에서 할때 마이크만 따로 또 사면 스튜디오 할때 거기 기계들하고 다 같이 연동돼야 되는데. 위에 스튜디오를 하나 지을 거예요. 이에라 마음쇼를 위한 스튜디오 겸 홀을 녹음하는데 되게 환경이 열악해서 제 호가 좀더 이렇게 크고 이렇게 훅 들어가기를 못해요. ROS 룸에서는 이게 좁잖아, 폭이. 그러니까 이게 호가 훅 나갔다 저를 탁 치니까 이게 더 넓고 이렇게 울려줘야지 좋은데. 그래서 스튜디오가 생기면 좀더 호도 강력한 호가 돼서 여러분한테 치유를 많이 해서 그 호를 위해서 또그 스튜디오, 저기 뭐야, 그 헤라의 마음쇼를 스튜디오를 짓는데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그런 돈은 전부 거기에 들어가요. 그게 건축비가 생각보다 엄청 비싸더라고. 전 진짜 깜짝 놀랐어, 정말. 왜냐면 그 음향기기랑 그불 조명이랑 뭐 이렇게 그런 방송치도 엄청, 그게 그렇게 비싸다며. 그래서 그거를 아주 좋은 거로 안 해도 그게 꽤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매고. 그래야 여러분도 홀을 더 음질이 좋은 홀을 들어요. 그리고 이에라 마음쇼 더 멋있게 할수 있고, 지금처럼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그냥 완전 이렇게 몸으로 노가다를 뛰고 우리 아기들이 고생하면서 안 해도 돼. 그리고 더 멋있게 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감동 깊은 쇼와 여러분을 위한 호가 녹음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쓰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하지 마요. 후유정님 마이크 사주세요님 마이크 들어갑니다. 이재도님, 경태님, 손순서님 외 33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후원하신 사랑은 헤라의 마음쇼를 위해서 그리고 호를 녹음하는 데 필요한 스튜디오 건립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영체 체험담. 금강저우 후기 하나만 더 여러분과 소통하고 여러분 보내주신 사연 읽을게요. 금강저우기 은가비 아기네요. 11월 23일 헤라TV에 자전거 교통사고 체험담을 보냈는데 헤라님께서 내 사연을 읽어주시고 영체 담긴 선물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헤라TV를 보면서 선물 받은 분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드디어 나도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교통사고로 당해서 며칠 동안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는데 영체 담긴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하니 영체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려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태프분께 이메일을 보내 혹시 금강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요즘 가족들이 크고 작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산타님께서 부담 없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게 미니 금강절을 보내주시겠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말로만 듣던 금강저의 실물을 영접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산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설렘과 두려움이 번갈아가면서 올라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은 이해가 됐지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내 안에 애구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드디어 금강저가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분홍색 장미꽃이 붙어 있는 손바닥만한 상자를 보자마자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세 명의 에너지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상자 크기가 작았음에도 그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활짝 웃고 있는 헤라님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헤라님의 눈을 보고 웃게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금강저를 꺼내보았습니다. 금강저를 만지는 순간 오른손 전체가 찌릿찌릿했습니다. 금강저에 전기장치를 설치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받침대에 금강저를 꽂아보았는데 금강저의 왼쪽은 파란빛 또는 연보랏빛이 돌았고 오른쪽은 노란빛이 돌았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금강저를 오른쪽 뒷골에 갖다 댔습니다. 시력이 좋아지는 게 평생 소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라님 목소리를 들어놓고 오른쪽 뒷골에 의식을 집중하니 안구가 심하게 진동했고 안구 주변으로 어떤 에너지가 회오리치듯이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과 다리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면서 오른쪽 발바닥 용천혈로 에너지가 줄
줄줄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니 금강저임에도 에너지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맡에 금강저를 두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차크라 쪽에서 에너지가 빙빙 돌더니 100회까지 쭉 하고 올라왔고 양손과 양발 끝까지 에너지가 전달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고는 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눈을 떴는데 뒷골이 엄청 시원하고 눈이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빈몽 사몽간에 귀 안쪽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예전에 헤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10cm 정도 되는 조그마한 금강저가 내 방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온 방 안을 영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 아기가 인정해줬잖아. 오라를 보고. 영체 오라를 보고 인정을 해주면 그 영체가 활동 반경이 아주 넓어져요. 막 돌아다녀요. 그 소리도 나는 거야.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말입니다. 금강저와 함께 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내가 생활하는 공간과 내 몸의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한 느낌입니다. 교통사고 당했을 때 엄청난 살기를 느꼈었는데 그보다 훨씬 큰 생기가 내 삶으로 들어오려고 벌어진 일임을 마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금강저를 옆에 두고 글을 쓰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무한한 희망의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듯합니다. 영체 에너지예요. 희망의 에너지. 그냥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라님, 영체님, 산타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는 금강저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셨어요. 이렇게 영체를 인정한 아기한테는 그 위력이 강하죠. 마음의 세상에서는 여러분 인정하고 안 하고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는 아기와 대단해 이런 아기. 완전 인정한 아기는 그 힘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정 안 하고 한번 실험해볼까 하는 했던 아까 그 아기도 영체가 효력을 발휘하는데 인정해보세요. 영체가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축하합니다 우리 아기. 자, 은가비 아기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적은 금액이지만 헤라님이 너무 좋아서 슈퍼챗을 쏩니다. 조금 전에 이거 영체 체험단 보냈던 아기네 우리 아기. 고마워요. 헤라님만 보면 그냥 바보처럼 웃게 되네요. 제 안에 바보가 좋은가 보다 우리 아기가. 오야 고맙습니다. 이경미 아기입니다. 호를 들으며 요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과 수치라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수치스러웠다는 게 줄줄이 느껴지면서 너무 괴로워 울면서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이때 계속 호를 들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수치가 막 나가면서 수치가 분리되고 있네. 수치의 고가. 수치가 수치스럽지 않은 것도 막 수치스럽다고 나를 수치줬잖아. 그게 수치 빙의가 분리되는 거야. 엄청 좋은 거죠. 계속 들으세요. 괴로움 느끼면서 분리됩니다. 릴레로즈 아기입니다. 헤라님 아버지께서 드디어 호소를 듣고 또 화를 안 내셔요. 오야 끊임없이 화를 낼 때도 계속 우리 아기가 꿋꿋하게 들려줬구나. 그러니까 그 미움이 죽으면 더 이상 화를 안 내요. 전에는 약하게만 틀어놔도 불같이 화를 내셨거든요. 대신 왼쪽 손이 아프셔요. 살기가 나가나 봐요. 그렇죠. 왼쪽으로 살기가 그 미움의 살기. 호를 들으면서 막 미움 썼던 살기가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게 헤라님 호 덕분이에요.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미움이 떠나야 돼. 그 집안에서 누군가 가족 중에 미움 쓰는 아기가 있으면 그 집안에서 미움이 안 떠나니까 복이 안 오죠. 그렇죠? 근데 영채님의 덕분으로 떠나고 있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깐돌이 아기예요. 헤라 엄마 이번 마음쇼 방첩과 마지막으로 뽑은 김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헤라님 사랑과 마스터님들 정성으로 듬뿍 느꼈습니다. 모두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걸 느끼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비 분별로 저를 괴롭히는 아픈 마음입니다. 헤라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아픕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기 글을 읽는데 우리 깐돌이 아기 영체 엄청 세게 도는구나. 씩 도네 그냥. 몸이 아픈 게 바로 영체가 너를 지금 치유하고 있는 거야. 헤라 엄마 목소리를 들을 때 영체를 듣는 거잖아. 귀로 영체를 들으면서 네 몸이 대박이네. 우리 깐돌이 아기 공부되고 있네. 아주 세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축하합니다. 김명인 아기입니다. 이번 서울 마음 세션 참가한 명인 아가입니다. 이번 세션으로 조상님의 아픈 마음 느끼고 아픈 마음이 곧 사랑임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마음쇼 전화 이벤트에 당첨되는 믿기지 않는 일도 일어났고 지금도 너무나 신기하고 두근두근해요. 어제 선물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고 저의 냉정한 마음이 그대로 녹아내렸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자 명인 아가 그거 들고 예쁘게 파티에도 가고 여자 하면서 살아라. 너의 여자가 이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예쁜 백이 간 거야. 블링블링하지? 우리 애기랑 어울릴 거예요.
자, 꼬부각입니다. 혜라님, 오늘도 혼날지 모르지만 저 병원 다녀왔어요. 정말 다행히 아직 수술 안 하고 주사 치료를 받아도 된대요. 오히려 지난주 다친 충격으로 물이 찬거 빼줘서 아프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좀더 좋아졌대요. 이번 일로 내가 버린 내 여자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버려진 내 여자를 느끼며 아프기도 했지만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왼쪽 무릎 연골에 호해 주세요. 오야, 이제 호해 줄게. 엄마 말잘 들었으니까. 그렇지. 네 아픈 여자를 버리면 어떻게 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게 마음이에요. 이렇게 아픈 몸을 그냥 방치하고 너 아프든지 말든지 죽어버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얼마나 아팠죠. 왼쪽 연골아. 그리고 가서 의사 선생님 치료도 받고 이게 사랑해. 내가 이렇게 시간 내서 병원 가서 너를 위해 돈도 쓰고 할게. 이래야지. 얘가 좋아하잖아요. 자, 왼쪽 무릎 연골에 딱손 대고.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내 여자를 수치주는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내 여자를 그 아픔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아파요. 버림받은 내 약자, 내 열등이 여자를 보는 것이 너무 아파요.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자, 왼쪽 발끝으로 막 나갈 거다가 열어놨어. 치유 빨리 될 거예요. 버림받은 두려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의 좋은 호. 그 다음에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좋은 호. 수치당한 여자 열등의 아픈 마음의 좋은 호. 이렇게 듣습니다. 박향진 아기입니다. 혜라엄마, 저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우리 막내가 인지검사를 했는데 ADHD 진단을 받고 지적으로 낮게 나왔어요. 우리 첫째도 지적장애인데 아이 두 명이 그러니 너무 힘들어요. 짐덩어리 열등이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좀 호해 주세요. 아가, ADHD를 위한 호. 바보 열등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많이 들으세요. 뇌를 위한 호. 뇌에 좋은 호.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자, 우리 아기 바보 짐덩어리 열등이 아픈 마음에 호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짐덩어리인 바보의 아픈 마음. 열등의 아픈 마음에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와 우리 아이들을 치유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됐습니다. 물처럼 아깁니다. 사랑하는 에라님, 이번 랜선 마음쇼 정말 감사해요. 세션 때에는 참회가 올라와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마지막에 전화 주시는 이벤트를 하시는데 꼭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폭풍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쇼 이후에도 문득문득 참회심이 올라서 눈물이 많이 나요.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저의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구 이뻐라. 우리 애기 마음이 사랑이 훅 들어오네. 아고 이쁘지 우리 아기. 사랑해요. 우리 물처럼 아기. 한번 꼭 와서 헤라님이 봤으면 좋겠다. 여기 있을 테니까 우리 아기. 지금 보니까 US 달러로 붙였네요. 그쵸? 한번 꼭 오세요. 한국에 들어오면 영채 마을에 들리시길 바랍니다. 묘묘 아기입니다. 헤라님, 요즘 헤라 TV를 보면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쁜 토크도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오른쪽 코가 막혀서 숨쉬기 불편하고 누런 코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감정을 청산해야 하는지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내 여자가 수치당했어. 즉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안 보고. 그 우울증으로 피해자로만 느끼고 있죠.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내 여자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고 참아서 우울증이 생긴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내가 나를 공격하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이유학입니다. 헤라님, 저의 남자 열등이가 아픈가 봐요. 아둥바둥해도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내가 수치스럽고 숨고 싶고 그래요. 돈도 지갑에 구멍이 난 것처럼 줄줄 나가서 답답해요. 돈 걱정 없이 수행하고 싶어요. 슬퍼요. 아가, 수행을 하면 돈 걱정이 없어지는 거야. 돈이 생기면 수행할까? 영원히 못해요. 지금 돈을 쓰고 있는 아기가 누군 줄 알아? 남자 열등이. 다 빼앗고 싶은 놈. 그 마음을 뺏고 빼앗긴 아기를 인정 못하니까 다 뺏기고 있는 거야, 우리 아기. 어? 빨리 와라, 우리 아기. 빨리 와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고 자꾸 수행을 와야 돈이 새질 않아요. 다 빼앗긴 열등이 아픈 마음에 좋은 호. 뺏고 빼앗긴 아픈 마음의 호.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듣고. 그리고 위장에 열십자로 영체팩지 붙이고, 신장에 붙이고. 그리고 호 듣다가 와야 돼, 우리 아기. 지금 너무 밀리고 있어요, 우리 아기가. 절대 안 오려고. 그거 죽어야 되는데. 와서 헤라 엄마 힐링 세션 꼭 신청해라, 아가. 자, 아름드리 자원 아기입니다. 호를 위해 써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름드리 자원 아기가, 지금 쏘신 그 돈은, 그 사랑은 호를 위해서. 호를, 녹음하는 스튜디오 건립 자금으로 쓰여집니다. 여러분의 그런 그한분한 분의 그 정성으로다가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푼돈이라도 만 원, 이만 원이 모여서 그거로 스튜디오 건립이 되면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스튜디오가 얼마나 사랑이 뿜뿜 들어가겠어요. 그 호도 호에도 힘이 강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십시일반이 정말 소중한 거야. 어떤 한 사람이 크게 쾌척하는 돈보다 그 작은 정성, 그게 다 마음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 호가 더 강력해지고 마음속으로도 에너지장이 더 강력해지는 거야. 모든 게 마음인 거예요. 사랑을 따라갈 건 없는 거야. 사랑이 가장 최고인데 그 사랑은 내가 이렇게 그런 어떤 주는 마음에 돈에도 들어있고요. 그쵸? 내가 그 아픔을 이해해주고 내 이렇게 노력, 봉사하는 그런 내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에도 다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 사랑이 정말로 진짜인 거죠. 장리복학입니다. 오늘 엄마가 살을 빼라고 하셨어요. 제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전살 빼라고 하는 엄마가 미웠어요. 이것도 나의 지적하는 가해자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척추에 영체 패치 붙였는데 간지러워요. 어떤 수치예요? 건강 걱정된다고 빼라고 했는데 살 빼느라고 하는 엄마가 미웠어. 이게 미워하는 아픈 마음이네. 미움받았다고 느끼는 아픈 마음을 미움을 인정 안 해서 계속 미움 쓰는 애기예요. 척추에 영체 패치부터 간지러운 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나를 수치 주고 있는 거야.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를 수치 주는 거죠. 자, 우리 아기가 어떤 호를 들어야 되나? 미움받은 아픈 마음의 호.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의 호 들으세요. 그 다음에 뼈에 좋은 호, 척추. 그 다음에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그 다음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노유리학입니다. 사랑하는 헤라님, 오늘 엄마랑 통화했는데 모임 나갔더니 딸이 왜 결혼 안 하냐는 소리 듣기 싫다고 하시길래 제가 모임 사람들한테 우리 딸이 원하는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하더라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엄마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모임에서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 하니까 엄마가 화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할머니도 나이 들어서 애못 나오면 큰일이라고 남동생이 먼저 결혼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세요. 제가 어떤 마음을 못 보고 있나요? 엄마가 딸이 결혼 안 하는 걸 걱정하잖아. 두려워하죠? 엄마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딸이 잘못될까봐, 늙어서 혼자 살고, 외롭게 살고, 애도 못 낳고 이럴까봐, 근심 걱정하는 그 마음이 사랑인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엄마 미안해. 엄마 걱정시켰어. 엄마 나 사랑하는구나? 알았어. 내가 노력해볼게. 이러면 될걸. 엄마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미움 썼잖아, 우리 애기. 엄마의 두려움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엄마의 딸에 대한 사랑, 그게 어떻게 나왔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왔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정 안 해요. 두려움은 나쁘다고, 우리 아기. 그래서 노유리 아기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의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의 호, 요거 듣습니다. 한나정 아기입니다. 사랑하느라님,
헤라 엄마, 저 한나예요. 덕분에 아기 심장 수술 잘 마쳤습니다. 아기 심장 수술 때문에 막 헤라 TV에도 막 보내고 사연 보내고 서울에 와서 영체 받은 아기예요. 서울에 마음 세션 할때 영체 받고 갔어요. 아구, 우리 아기 잘했네. 헤라님 덕분이에요. 지금 아이는 중형 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에요. 수술하는 동안 영체께 모든 걸 맡겼는데 마음이 편했었습니다. 전에 헤라님이 주신 숙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매번 하는데 제가 그렇게 그 말들을 못하는 사람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 말을 못하는 아기가 아픈 아기야, 우리 애기. 그 말을 할때막 두려움 수치 나가고 아픔을 느끼니까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야, 잘했다, 우리 아기. 아가, 그리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저 꼬맹이 그 아기들, 너에게 온 소중한 보물덩어리인 그두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아기와 남편이 꼭 공부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그래야 잘 키울 수 있어. 살기가 세니까. 그리고 우리 아기도 여자로 사랑받고 살수 있단다. 엄마한테 꼭 한번 오렴. 맞개명으로 한번 오기 바랍니다. 자, 이 집안에 그 아기,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영체로 싸줍니다. 영체여, 그 아기를 지키고 보호하소서, 치유하소서,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소서. 이제 됐습니다. 손소정 아기입니다. 영체 쿠션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닐을 벗겨서 쿠션을 안고 좋아라 행복했습니다. 버리려고 소파에 둔 비닐에서 보랏빛이 나고 노란 별이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닐에도 영체가 돌고 있습니다. 비닐을 버리지 않고 방에 잘 챙겨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집찬의 끝판왕. 영체 돈다고 비닐까지 안 버렸어, 우리 아기. 비닐은 버려도 괜찮아. 쿠션이 있잖아, 우리 아기. 쿠션을 이렇게 안으면 헤라 엄마 아는 것 같지, 우리 아기. 헤라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안으렴, 우리 아기.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기입니다. 저도 호가 있어서 넘나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숨쉬기 답답하고 숨통이 답답했었어요. 그랬는데 호를 소리나게 해놓고 들었는데 숨통이 팍 터졌어요. 숨쉴때 숨이 가슴까지 올라오고요. 숨쉴때 복부도 뚫려서 요즘에는 숨이 편히 쉬어져요. 안시름 났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많이 들으세요. 점점 더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듣곤유주 아기입니다. 헤엄마, 저희 9살 딸아이가 밤에 자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2시간 걸리는데 옆을 지켜주는 게 나을까요? 제가 30분 곁에 있어주고 나가면 울면서 금방 잠든다는데 슬프게 잠드는 게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안쓰러워요. 분리불안 장애가 있는 거죠? 집착하는 아기가 있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이 있는 거야. 아이한테 호를 틀어주세요. 버림받은 아픈 마음에게 좋은 호. 그리고 두려움, 아픈 마음에게 좋은 호, 신장에 좋은 호 이렇게 틀어줍니다. 알았죠? 버림받은 아픈 마음에게 좋은 호, 신장에 좋은 호 이렇게 틀어주세요. 그 아기가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하고 배출돼야지 엄마가 계속 있어주는 게 답이 아니에요. 호를 약하게 틀어놓으면 돼요. 크지 않게. 그리고 이제 혹시 잠이 들고 나면 와서 살짝 호를 꺼줘도 되고요. 잠을 설치면. 황금옥 아기입니다. 헤라님, 친정집에 아들 노릇하는 큰형부가 전립선암 선고를 받고 내일 정밀검사 받으러 서울에 올라와요. 동생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큰언니의 두려움에 큰형부에게 호 부탁드립니다. 우리 큰형부의 암이 크지 않길 도와주세요. 헤라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또 감사드립니다. 자, 큰형부는 이분도 호를 들어야 돼요. 전립선 아니면 수치 당한 아픈 마음이거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나를 수치 주고. 그래서 수치 당한 아픈 마음이에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와 수치 당한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은 아픈 마음의 호를 들을 수 있으면, 들으라고 하시면 훨씬 빠를 거예요. 두려움의 큰 형부에게 호. 영체여, 이야기를 축복하소서, 치유하소서, 버림받아서 너무 두려운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은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치 주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자, 우리 전립선 암에 호 있나요?
전립선 암에 좋은 호흡을 들으시면 될것 같으네요. 느린아이 아기입니다. 호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콩콩 아기예요. 저도 십시일반 참여할래요. 사랑해요 엄마 하셨어요. 자, 우리 아기들의 이 후원금은 지금 전액 다 지금 스튜디오 짓는데 지금 목숨을 걸고 우리 건축사 분께서 와서 그 아기가 마음공부도 하고 지금 열심히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마음쇼를 잘하고 호를 잘할까 그래서 건축 도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축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호도 더 빵빵하게 들려드릴 수 있고 마음쇼를 통해서 더 아픈 마음 잘 인정하고 행복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지요. 너무 행복해요. 자, 수지기 막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픈 마음의 엄마인 혜란님과 영채님, 아픈 마음에게 바칩니다. 항상 애써주신 영채 마을 가족분들 전부 감사합니다. 아고 이뻐라 우리 아기. 고마워요 우리 아기. 이태균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저번에 영채를 축복해주신 덕분에 면접에 합격해서 오늘 첫 출근했어요. 아고 잘했네 우리 아기. 정말 감사드려요. 아픔과 미움이 찾아올 때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느껴질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저도 마음 인정 많이 많이 해줘서 엄마가 느끼신 아픔 조금이나 함께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해요. 자, 나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미움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버리지 않고 인정할 수 있도록 영채여 나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됐습니다. 정혜선 아기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헤라님 하고 쓰셨어요. 오스트레일리아에 계신 아기인가 보다. 최인호 아기입니다. 남자답지 못하다 느끼는 남성 수치호 녹음하시는데 도움되시리라 후원합니다. 남자답지 못할 아픈 마음의 호. 자, 녹음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사그라들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변한 게 없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좀 외적 질병이 생겨 이성에 대한 두려움인 거지 그냥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지 모르겠네요. 작지만 응원합니다. 네. 자, 남자답지 못하는 성수치. 자기 남자를 수치주는 남자답지 못한 아픈 마음의 호 녹음해 드릴게요. 나연아가입니다. 혜라님, 저 나연이에요. 지금도 혜라님 앞에서 세션 받았던 순간을 기억하면 롤러코스터 타기 직전처럼 질끈 두 눈이 감겨요. 23년간 거의 모든 제 삶의 전부였던 인정받지 못한 마음이 사랑으로 녹아내렸어요. 아픔도 많이 인정해서 세계적인 화가 제자가 되고 싶어요. 아, 그렇게 되고 말고. 혜라 엄마가 인정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야. 혜라 엄마가 누구야? 깨달은 사람이지. 세상에, 이 현실에서는 아니지만, 마음의 세상에서는 여왕인 거야. 마음의 세상에서 여왕이 명령하면, 현실의 세상으로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란다. 네가 근데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헤라 엄마의 이 마음을. 돈 많이 벌어서 헤라님께 최고로 맛있는 거, 최고로 예쁜 거 해드릴 거예요. 어머. 헤라 엄마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기 그림 최고로 비싸게 사줄 거야. 헤라 엄마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치? 건축도 하고, 우리 아기들 예쁜 거 많이 사주고 싶었어. 어제 막 쏘는데, 아, 돈 많이 벌으면 내가 아가 아기들한테 그냥 막쏠 거야. 예쁜 거 많이 많이 사주고, 이렇게 화가인 아기한테는 그림 비싸게 사주고, 노래 부른 아기한테는 막그 노래 부를 수 있는 공간도 막 무료로 대여도 해주고, 돈 많으면 줄수 있는 게 많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쵸? 헤라님이 제 그림이 최고라고 했던 것처럼 헤라님도 제 우주에서 최고니까요. 그럼 얼마나 행복해? 우리 애기. 헤라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 스승이지 우리 애기. 네가 그렇듯이 헤라 엄마도 네가 최고 대단한 그림을 그리는 멋진 화가란다. 헤라 엄마 우주에서 최고의 화가지 우리 애기. 고마워 우리 아기 사랑을 금방 주네 우리 아기 이뻐라 미셸 아기입니다 엄마 언제나 감사해요 서울 마음 세션 다음날 남편 얼굴 관리 받은 것처럼 덕성과 얼굴 라인 얼굴 톤이 변했어요 아가 너보다 남편이 100배는 더 잘한다 망고물을 깜짝 놀랬다 우리 아기는 몇 번을 맞게 명령 왔다가도 안 변하는데 남편분은 1박 2일 2박 3일 동안 서울에서 서울지부에서 맞게 명도 안 왔어요 일반인이야 그냥 그걸 세션 받고 상관했는데 얼굴이 변했어 진짜로 그리고 아들 영현이 팔찌 색도 변했어요.
팔찌 막 탁기를 뽕뽕 흡수하는 거야. 영현이가 사랑이 많으니까. 또한번 신기, 마음 공부 신기하고 재밌나요?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그 크리스탈 팔찌랑 크리스탈이 색깔이 변해요. 여러분이 그 크리스탈을 사랑하잖아? 그 크리스탈이 다 흡수해버려요. 여러분의 아픔을. 탁기를 흡수해서 여러분이 치유하고, 막 빛이 나고, 소리가 나고 할 거예요. 파, 영연아기 팔찌 색도 변했대잖아. 은주아기 것도 변했어요. 그래서 은주아기 수치를 다 먹어줘서 은주아기 얼굴이 변했잖아. 반드시 은혜를 갚아. 마음은 은혜를 갚아요. 사람뿐이 아니죠. 모든 게 만물이 마음이야. 어떤 돌이라도 사랑하면 은혜를 갚아.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뭐 돌이 무슨 그런 효과가 있어. 그렇게 사니까 맨날 미움받고 힘들게 사는 거야. 우리 아기. 어떤 거라도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받지요? 윤리아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윤리아기. 스튜디오 건립이 쓰여집니다. 지선리아기입니다. 호 너무너무 감사해요. 헤라님, 마스터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지선이야기 호우 스튜디오 건립에 쓰여집니다. 임현정 아기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오늘 처음으로 아픈 마음 느껴서 오 대박이네요. 2년 3개월 동안 열심히 했어요. 뺏어 뺏어. 엄마가 저 스캔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장 큰 애고 두 가지 정해주세요. 아픔 느낄게요. 플리즈 아하 도 한번 해주대용. 히못 들어 엉엉. 참고로 24시간 호우 두 달이 넘었어요. 모두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현정아가 너는 이미 알고 있잖아. 다 뺏겨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 첫째. 두 번째. 가해자의 아픈 마음. 알았지? 자, 따라 적으세요. 그호다 올라가 있어요?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그 다음에,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두 가지. 요거 많이 드러나요, 우리 아기. 자, 젤라악입니다. 헤라님, 늘 감사하고 많이 많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나나악입니다. 헤라 엄마, 저는 화가 나면 눈물이 나고 떨떨 떨려 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대응도 못 제대로 못하고 울기만 해요. 저는 왜 그러는 걸까요? 헤라 엄마, 감사해요. 마음씨 보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나나악이는요, 피해자만 하는 거야. 가해자를 써야 돼. 화나면 딱 써야 되잖아, 미움을. 너 미워! 해야 되는데, 미워를 못하고, 이렇게 피해자를 해. 가해자를 써야지. 화나면 가해자 써야지. 가만 안 둬, 너. 나 화나게 있어. 미워! 이래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두개 많이 들어요. 알았죠? MR이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매일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호를 듣고 있어요. 우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탈모호를 가장 많이 듣는데요. 어릴 때부터 머리숱이 매우 많았는데 고3 정도부터 훅 빠지더니 아직까지도 머리숱이 적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 궁금해요. 탈모에 좋은 호와 신장에 좋은 호를 같이 들으시면서 신장에 영체 패치 붙이고 양쪽 신장에 그다음에 여기 목 뒤에 올라가는 동맥 있죠? 여기 있다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요 이마 이렇게 세 군데 붙이세요. 그렇게 하고 꾸준히 들어야 돼요. 이거는 신장 기운이 돋아나고 여기 그 신장 기운이 머리까지 다 올라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셨죠? 그러니까 꾸준히 들으시면 됩니다. 노란 장미야 악입니다. 라이브 쇼에서 절대 보지 않으려 했던 가해자의 마음에 많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재발한 목허리 디스크와 치통으로 며칠 동안 전신이 아팠는데 헤라님, 영채님의 축복으로 몸이 많이 가벼워진 선물을 받았네요. 영채 의심하는 아픈 마음 많이 많이 인정해서 영채의 이끄신 대로 살고 싶어요. 영채 마을 가족님들 사랑해요 하려고 했죠? 뭐야. 자, 이제 여러분과 좀 소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어땠어요? 어제, 밴드에서 아가 창단식 했잖아, 여러분. 그래서 어제 막 선물 주고, 어제 성에너지 막 이렇게, 성에너지 이렇게 배틀 하는 거 하고, 성에너지 배틀 했다 떨어진 아기들 다 열받아서 잠못잔거 아니에요? 특히 남자 아기들. 우리 마스터 아기들 있잖아. 남자 아기들은 열받아서 잠못 잤다. 화가 막 여기서 막 이겨야 되는데 졌어 막 이렇게. 근데 화는 참아 못 내고 그때 막 내가 이길 거야 막 해야 되는데 뺏는 마음을 인정을 못 하네. 아가들 막잠못잔 아기들 있죠? 남자 아기. 성수 아기 잠못 잤을 거야. 제어 아기한테 졌으니 그치? 뭐 지면서 열등감 올라오고 막 했죠. 그리고 선물 받을 때 60개나 투척했는데 여러분 그거 받으면서 뺏기는 마음 올라왔죠? 응? 성에너지 올림픽 재밌었어요? 대박 재밌었어요. 오늘은 안 놀아도 지금 놀고 있잖아요. 지금 놀고 있어. 어제 너무 흥미진진 그 자체였어요? 잠못 드는 밤이었어? 재밌어요.
헤라 엄마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서러워서. 그 나라에 대해, 도인돌에 대해서 내 가쁜 토크 들어봐. 거기서 다 나와. 우리 아빠가 가난한 중학교 미술 선생님. 가난한을 내가 얼마나 강조했어요. 아우, 나 미치겠다. 근데 거기에 더 웃겼던 거 알아? 우리 아기들? 가난한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 아기가 있더라? 가난하고 정이 많은. 그 아기가 받았어야 돼. 가난, 그렇지. 우리 아빠가 정이 워낙 많았거든. 가난하고 정이 많은, 중학교 미술. 아는 게 많아야 돼. 앞으로 헤라 엄마에 대해서 내가 계속 물어볼 건데, 그리고 선물 줄 거야. 모르면 바보 안 돼. 가난한 미술 선생님 부담 아기가 맞췄어. 오, 대박이네. 대박. 대박이야. 선물 받을 수 있을랑 말랑 하는데 못 받아서 엄청 아팠어요. 앞으로 기회는 아가 여러분들, 아가 팬클럽 여러분은 기회가 무궁무진해요. 아가르들을 위해서 계속 이런 이벤트를 계속 할 거니까. 헤라 엄마도 주는 거 좋아하거든. 재밌잖아, 줄 때, 그치? 막쏠 때. 그래서 그거 많이 하고, 막 이제 헤라 엄마가 나중에 부자 되면 더 클래스 있게 쏠 거야. 나는 옛날에 그거 그런 거 하고 싶었어. 옛날에 어떤 가수가 자기 외국 가수 같은데 팬을 위해서 뭐 집을 사줬대나? 뭐 엄청 거액으로 뭘 진짜 대단한 거 사줘. 그거 보면 저거 얼마나 행복할까. 그쵸? 팍쏠수 있으면 그치? 기다리세요.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아기들. 잘생긴도 포함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응? 헤라님에 대한 거 노트에 방금 다 적었어? 광타자 연습. 그렇지.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도 다 염력이야. 떼슬이라 하면 광타자가 되는데, 이게 염력이 작으면 그냥 염력을 탓해, 그냥. 염력을. 늦게 이렇게 들어가는. 집안 사고 기다려, 규선아? 너는 안경집에서 돈 벌어서 집 사야 되는 거지. 그래서 헤라 엄마한테 오히려 집을 사줘야 될 아가가 이거는 정말. 기다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는 한이 없을 것이다, 이거. 스토커 될것 같아? 아이고, 스토커 해봐라, 아가. 깨닫기밖에 더 하겠냐? 헤라 엄마 스토커하면 깨달아요. 왜냐면 에고에 실체가 없어, 헤라 엄마가. 그 여러분이 집착해도 집착할 만한 존재가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 있어. 그런 순간 집착했던 허상인 가짜 에고가 드러나면서, 아, 내가 누군가, 나는 없구나 하면서 죽게 되겠지. 그걸 깨닫겠지. 얼마나 좋아. 자, 오, 아름드리 자오는? 우리 경매한다고 알람 설정 기다렸는데 일이 생겨서 접속 못하고 창단식도 고대하고 기도했는데 접속도 못한 아픔. 빼앗기는 아픈 마음이지. 다 빼앗기는 거야. 염력 키우세요. 영채 아파트. 그렇지. 어제 한 거는 아가만 참여할 수. 네. 아가만의 이벤트예요. 아가만의 이벤트들이 앞으로. 경매 같은 것도 경매 아가만을 위한 이벤트인가요? 경매는 아니죠? 경매는 다할수 있어요. 근데 아가만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좀 하는 이벤트가 많을 거예요. 헤라 엄마 사생팬 할 거예요. 사생팬 하면 글쎄 깨닫기밖에 더 하겠어. 사생팬 하는데 내가 집착하는 상대가 실체가 없다는 걸 나중에 보면 죽는 거지 뭐그 애고가. 베리아기. 헤라님 저 닉네임 베라로 바꾸려고요. 어울리나요? 헤라의 라를. 베라는 근데 아가 베라는 조금 뭔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베는 뭔데? 베이비? 베이비 헤라? 아니 뭐 그렇게 해라. 자. 헤라 마음쇼 때도 여러분 헤라 마음쇼 때도 제가 영혼의 빛깔 봐주고 이 영상 통화 했잖아요. 그거 좋았나요? 소감 좀 한번 올려봐요. 나는 진짜 헤라 마음쇼 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댓글을 못 보는 거야. 좀 보려고 하면 20초를 기다리래. 속이 터져요. 제가 성질이 급한데 20초를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또 그럼 또 진행해야 되지. 왜나못 봤다? 못 보니까 뭐 얼마나 궁금해. 그러니까 영혼의 빛깔 봐줄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지 별론지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이거 영혼의 빛깔 본 거랑 이거 전화 이벤트 한거 어땠는지 여러분. 그리고 전화 이벤트에서 선물 받은 아기들 있죠? 세 명. 선물 받은 소감 좀 보내, 한번 보세요. 영상통화 가슴 통닥거렸다고. 실체가 없다, 아리송.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실체가 왜 없는지. 자아가 없다는 얘기죠. 에고가 소멸된,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집착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해도 혼자 날뛰는 에고인 자기 자신만 보게 돼, 나중에. 그 사생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막 좋아했다가 혼자 미워했다가 이렇게 집착하는데, 근데 끝내 깨닫게 된다고 뭐냐면 집착을 해도 마음에선 알고 있어. 텅 비인 걸. 나중에 그게 보일 날이 와요. 처음에 머리로 실체가 보이잖아. 헤라 엄마 있는데 왜 없다 그래? 히 이러지?
해봐요. 계속 어떻게 되나. 내 마음을 계속 써봐. 어떻게 되나. 부메랑처럼 자기의 집착이 자기한테 돌아가지. 그러면서 알게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가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되면서 이제 점점 알게 될 거예요. 영혼의 빛깔, 영상 통화 둘다 좋았어요. 영혼의 빛깔 스스로는 알수 없나요? 알수 없어요. 그것도 공부 많이 된 도인만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혼의 빛깔 볼때 여러분 눈을 이렇게 보면 보여요. 거기 여러분이 아프다고 버린 아주 아주 사랑이 많은 아픈 마음 아기가 있어. 그게 어떤 여자 남자인지가 딱 거기 보여. 그럼 그 아기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아기의 아픔과 인정했을 때그 빛깔이 뭔지. 그 영혼의 빛깔 인정받으면, 저한테 인정받으면, 여러분 저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제가 인정하면 지호하기도 그렇고 아까 그 나연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인정받은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실체를 보고 얘기해. 실상을 보고. 여러분이 보는 현실이나 육체나 이런 것들은 몸뚱아리 이런 건다 허상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마음이야. 영혼이라고. 이런 빛이나 어떤 이런 사물도 전부 그 마음이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을 볼수 있는, 실상을 볼수 있는 마음의 눈이 뜨인 깨달은 사람이 그 실상을 보고 너는 이런 존재야 얘기해주면 완전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픔이 녹아내리고. 영상통화는 한두 개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깜짝 선물 이벤트 좋았고 부러웠어요. 영혼의 빛깔 또 해주세요. 지호용. 레드앤블루 너무 멋있었어. 오, 레드앤블루. 지호 아가한테 어떤 그 채팅창에 어떤 아가가 지워줬다며 별명으로 냉정과 열정 사이. 어우 그거 멋있더라고요.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간상보다 좋았어요. 저도 헤라엄마랑 영상통화 하고 싶었어요. 베를린 아가. 베를린에까지 전화가 통화가 되나? 헤라TV와 갑분토크 보며 중2 딸이 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걸 그냥 듣기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그냥 저절로 많이 바뀌어요. 말로만 듣고 있는데 마음으로 훅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이에요. 헤라님, 아까 사연에서 제가 시비분별심과 집착의 끝판왕이라고 하신 닉네임 멋진 걸로 다시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도 지금 집착 쓰고 있잖아요. 사랑스런 나가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바꾸지 마세요. 사랑스런 나 아기. 영혼의 색 빛깔 받고 싶어요. 앞으로 그런 이벤트 많이 할게요. 온탕 냉탕. 김정은 아기. 마음쇼에서 많이 가슴 아팠는데 나연아가 인정받고 싶은 세션 할 때는 아무 느낌 없었어요. 냉살기가 있었어요. 인정받고 싶은 아픈 마음이 똑같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아픔을 안 들어가고 그 인정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버린 거예요. 우리 정은 아기도. 노는 시간 너무 좋다고. 갑자기 민주아가가 새우탕은 왜? 새우탕이라고 그래. 새우탕은 뭐예요? 아가도 해달라고요? 내일 라방에서 할까요? 내일 한번 라방에서 할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섹시한 엄마 뒤에 빨간 하트. 저거 우리 아가가 누가 선물 준 거예요. 영체 불멸의 사랑에서 쿠션 만들어서 저 하나 준 거고, 요게 영보. 지금 여기 어제 손수건 선물 준 거, 여기 걸어놨죠? 영체 도는 손수건. 얘가 영보. 그럼 얘는 정체 불명의, 이게 뭐야? 이 애기가? 맞는데 귀엽게 생겼죠? 그쵸? 이게 수염인지 뭔지. 라방 몇 시? 라방 내일 9시. 밤 9시. 유튜브 라방으로 해요. 유튜브 라방. 제가 휴가 가면 항상 라방 하잖아. 그날 저녁에. 그 내일 지역 리더 아기들과 마스터 아가들과 같이 또 라방 놀아줄 거예요. 호소리에서 끝에서 나팔 소리 났어? 자, 라이언. 라이언이에요, 이거? 아, 얘가 라이언이야? 오, 라이언 구력? 왜 구력이야? 아우 귀엽네 우리 아기. 엄마가 오늘 입으신 가디건 목걸이 너무 예뻐요. 갖고 싶어요. 이거 그러면 저기 할까요? 나중에 경매할게요. 경매하고 이 목걸이랑 귀걸이는 이게 좀 되게 고가 제품이에요. 독일제 이거는 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매 내놓을까 말까. 제가 꽃 시리즈 많이 했는데 예전에 그거 다 경매하고 요 마지막 남은 거. 근데 이것도 좀 고상하지요. 그래서 이건 연세 드신 분이에도 하나도 이렇게 좀 너무 나이 어리다 이렇게 안 보이는 건데. 이것도,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우리 아기가 나 만들어준 거야. 아, 현지 아기가,
아, 잘 만들었죠. 그 아기가 자기가 직접 꿰매서 만들었대, 이걸. 이게 뭐, 좋고, 좋고. 우리 현지 아기 고마워. 엄마가 했어, 봐, 우리 아기. 예쁘지? 우리 아기 사랑이 당해서 더 예뻐요. 요거는요, 요게 탑이야, 우리 아기들. 보세요. 요게 탑. 탑 하나하고 위에 요거 걸치는 건데, 제가 여기 핀으로 딱 고정했어요. 그래서 입은 거예요. 여기 블라우스 안에 입고 입어도 되고, 그러니까 두 벌이지. 두벌 세트예요. 현지 손재주가 좋아요. 콧소리에서 방울소리 나는 거는요, 조상의 아픈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샹들리에 같다고. 그러니까 만들었다니까. 귀걸이하고 요 목걸이 세트예요. 생리할 때 골반에 영체 패치 묻혔는데 간지러웠다고. 왜? 수치 나가니까. 생릴 때 여성성의 수치가 엄청 나가는 거잖아요. 세연아기, 내가 입으면 완전 자울릴 것 같다. 아이고, 자뻑이네, 우리 아기. 응?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가. 베리아기도 다 자기가 입으면 예쁠 것 같아. 자, 사진 보내봐, 우리 아기들. 아이고. 응? 헤라 엄마가 좋아하는 영체 도는 식물 알려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영체 도는 식물. 식물이라 하면 뭘, 어떤 걸 얘기하나? 식물은? 저는 근데 식물을 잘 키우지를 못해요. 좀 제가 살기가 세고 동물성이 강한가 봐. 애고 자체가 지금은 잘 자라죠. 지금은 제 호우를 들으면 잘 자라는데 옛날에는 식물을 잘못 키우고 동물들은 되게 강아지 같은 건 되게 좋아했어요. 식물은 옛날에 그걸 뭐라고 하죠? 그 공기 정화되는 그 식물 그거 키운 적 있었거든. 그거는 그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 난다고요? 귀여운 아가가 있네 거기. 마음의 평화로운 귀여운 아가가 있네요. 하면서 혜란이 머리 풀어도 너무 우아할 것 같아요. 묶어도 이 정도. 풀으면 머리 손질하기가 힘들어서 안 돼요. 머리숱도 없고 그리고 이제 머리숱도 없고 숱은 둘째치고 이게 풀으면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드라이도 하고 막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모에 신경 되게 쓸것 같잖아요, 우리 아기들. 근데 신경 안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그 라이브 그 뭐죠? 브이로그 봤잖아요. 아침에도 그냥 이게 1분이면 이게 편안해서 이러는 거야. 너무 바빠서 옷 같은 것도 밤에 이렇게 자기 전에 쇼핑 되게 빨리 해요. 5분이면 딱 사. 그리고선 딱 입는데도 얼마 안 걸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머리 풀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올림머리 때문에 귀여운 것 같다고요? 자라가서 입어본 걸 내가 입고 많이 입어요. 거기가 저렴하면서도 예쁘니까. 헤라님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였죠? 어제 나한테 까먹었어요. 그색 까먹으니까 이제 다음에 그거에도 또 이제 받는 아가만 받아가요. 여러분 아시는 분 올려보세요. 저분 몰라. 자궁에 조금 내려보세요. 자궁에 호주 들었더니 1년 전 멈췄던 생리가 나왔다고. 그 자궁에 좋은 호는 안에 있는 탁기, 노폐물 다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멈췄던 생리가 나온 거기 아직 탁기가 돌고 있는 거죠. 자궁에. 그게 배출되는 거야. 대박이네요. 보라색 나왔네요. 엄만 다리가 왜 이리 이뻐요? 부러워요 해서 콩콩하기. 여러분 제 다리가 제 별명이 뭔줄 알아요? 코끼리 다리였어. 두려움 때문에 정말 이만했어요. 근데 마음 공부하고 나서 다리가 이렇게 쫙 빠진 거. 그리고 다리가 약간 안짱다리처럼 많이 휘었었었는데 두려움 나가면서 그게 곧아진 거예요. 몸매가 보정돼요. 마음 공부하면. 여러분 뼈도 에너지예요. 뼈도 실체가 아니야.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브이로그 올린 것 중에 제 얼굴이 이렇게 만져준 우리 제 제자 있잖아. 아가가 있잖아. 그 아가가 엄마한테 가서 그랬대잖아. 엄마, 혜라 엄마는 뼈가 없어. 딱 누르면 싹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뼈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딱딱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을 알아듣는 에너지체란 말이야. 그래서 뼈도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호 많이 듣고 마음 공부하면 균형 잡히고 이쁜 몸매가 돼요. 조금 날씬하고 조금 통통한 거는 안 바뀌어요. 체형 자체는. 근데 균형 잡힌 몸매가 되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또 곧아지고. 그래서 다리가 약간 통통해도 예쁜 다리가 돼요. 걱정하지 말고 호를 많이 들으세요. 하지 정맥류를 위한 호. 좋네요. 자,
듣고 자궁 생리 터지고 덩어리 나왔던 아기 많아요. 두달 동안 없던 생리 나왔다고? 오야, 거기에 이제 여성성의 수치를 주는 그 수치당한 아픈 마음 이게 나가는 거예요. 자, 자궁 모서리 들으니 냉이 없어지고 깨끗해졌다고. 살찌는 건안 돼. 아, 살찌는 우도 올려드릴게요. 심포리, 엄마 다시 질문을. 조상님들이 선업이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가족들은 수행이 힘든 건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한데. 질문 채택이 안 돼서 다시 쓰게 돼요. 가족들은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이 채택받지 않는단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본래가 이렇게 딱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 중에서도 나만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이 다할 수도 있고. 그거는 왜 그래요? 이렇게 묻는 거. 나는 왜 장미꽃이에요? 이거와 같아요. 나는 왜 백합이에요? 이거 같아요. 그럼 우리 심포리하게 그게 너무 궁금하면, 헬엄마 휴가 갈때 거기 쫓아와서 티타임을 할 거. 그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콩셔리비 나기. 꿈에서 헤라님이 치유해주러 오셔서 너무 좋고 신기했어요. 감동이에요. 꿈에서 헤라엄마가 나오는 거냐? 여러분 몸에 영체가 돌아요. 그래서 무의식에서 나타난 헤라엄마의 모습은 영체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사실은 무의식에서 헬엄마는 영체로 존재하거든. 근데 현실에서는 영체로만 존재하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모습이 있어야 되니까 이 헬엄마의 육신을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후에는 헬엄마가 육신이 사라질 수 있어요. 버리고 갈 수도 있고. 그냥 호만 존재하면 되는 거지. 지금은 일단 설명을 해줘야 되고 영체를 안 믿으니까. 알리고 다니느라고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헬엄마가 나타난 건 영체가 돌면서 치유하러 나타난 거지. 혹시 호두꽃 생리가 멈추는 건 무슨 현상인지요? 호두꽃 생리가 어떤 호를 듣고 멈췄나요? 그거 중요해. 어떤 호를 듣고 멈췄는지. 헤라님, 턱이 튀어나오고 얼굴이 납작해지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수치. 자기를 수치해주는 마음. 골든벨처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골든벨이 뭐죠? 골든벨처럼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를 좀 자세히 얘기해봐, 태규 나가야. 티타임 부러워요. 티타임 요번에는 내일 1박 2일 부산으로 가는데 지호아기랑 하자, 그쵸? 그래서 컨셉을 우리 지호아기 양복 입고 오기로 했어. 까만 양복 입고 온다고 나한테 연락 왔어. 그래서 헬엄마가 거기에 맞춰서 여자친구 컨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사랑 주고 분리시킬 거예요. 그 아기 집착 살기를 분리시킬 거야. 서울에 마음 세션 왔는데 조금 이야기가 분리가 됐으니까 요번에 마저 분리시켜서 사랑받는 수 있는 남자가 돼서 예쁜 여자친구도 사귈 수 있게 도와줄게요. 우리 지호하기. 꿈에서 호가 제 이름으로 들려요. 좋은 거예요. 호가 자기 이름으로 들리는 거. 자. 100명 중에서 맞춘 사람 남고 다 나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들이 여드름이 심하다고 겸혼하기. 군대에 있어서 호 듣기 힘든데 스티커 붙인다면 어디 여드름에 좋은 호 하지 않았나요? 여드름에 좋은 호 있죠? 스티커는 어디 붙이냐? 골반에 붙이고 신장에 붙이고 하면 돼요. 아들 골반하고 신장에 붙입니다. 아, 빼빼말을 듣고 생리가 멈췄다고? 뺏고 뺏기는 아픈 마음에 좋은 호. 그리고 생리가 멈췄. 계속 들으세요. 다시 생리합니다. 계속 들으세요. 지금 너무 많이 배출돼서 그런 거니까. 호 들으면 옛날 메밀묵 찹쌀떡 듣던 푸근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거 있었어요? 이렇게 잡쌀떡 이렇게 하면서 지나간 아저씨 없었어? 메밀묵. 근데 우리는 메밀묵 안사 먹었어. 우리는 꼭 찹쌀떡 사 먹었어요. 찹쌀떡 아저씨 오면 아빠한테 가서 찹쌀떡 아저씨한테 그 사온다고 100원만 달라고 그래서 가서 그럼 10개인가 줬어요. 그럼 가져와서 먹었지요, 밤에. 너무 좋았어서 그때가 그리워요. 되게 먹을 게 별로 없었지만 그런 추억이 있지. 아이스 케이크도 있었어, 여름에. 아이스 케이크, 뭐 했던가? 뭐, 하여튼 뭐라고 하면서 그걸 팔러 다녔어. 여름에.
그 이렇게 통을 둘러매고 고학생 아가들이 많이 팔로 다녀서 저희 아빠가 인정이 많으니까 불쌍하다고 많이 사줬던 기억이 나요. 호가 아직 무서워요. 사랑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호는 사랑인데 사랑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나는 사랑 싫어요. 이런 무의식 속에 그 아기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를 듣고 두려워하는 아기는요, 그 호가 아픈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아파서 나는 사랑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하는 아기가 있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 그 아기가 사라지면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찹쌀떡이 나뭇잎에 쌓여 있었어요. 아이스 캐키도. 그러네, 여러분들 기억하네. 척추에서 에너지가 막 올라, 잠깐만. 은수아기, 혜란이 지금 척추부터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데 뭘까요? 우리 가해자의 아픈 마음이야, 은수야. 네 여자를 수치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 몸 왼쪽이 다 아파? 밤새 호 듣고 자서? 여성성. 내 여성성을 수치주는 살기, 아픈 마음이 온 거예요. 몸을 건드리기만 하면 짜증이 나는 건 어떤 관념일까요? 어떤 호가 좋을까요? 그건 뭐냐면, 수치당한 아픈 마음, 그리고 미움받은 아픈 마음, 그 호를 들으세요. 호를 들으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소리를 아주 약하게 하고 듣거나 아니면 호를 듣다가 끄고 주무셔야 돼요. 잠을 못 자서 피곤하면, 잠을 못 자도 안 피곤하면 괜찮은데, 너 피곤한 거는 뭐예요?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피곤한 거야. 조절해야 돼요. 직장이 있고 이런 분은. 호로 시력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시력도 좋아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시력을 막그 지금 되게 나쁜데 막 아주 좋아지겠어, 이건 안 되고 조금 더 좋아져 정상처럼 훨씬 더 편리해지긴 하죠.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시력이나 귀에. 왜냐하면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을 때는 눈으로 좀안 보이고 귀로 좀안 들려도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껴. 근데 막 애구가 집착으로 막 어떻게든 보려고 하고 귀로 잘 알아들어야 돼. 그런데 소리가 잘안 들려. 그럼 거기 너무 집착하게 되지요. 남의 말을 전혀 못 알아듣거나 전혀 안 보이는 건 하도 많이 불편하지만, 하지만 그것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장님이라 할지라도 귀머거리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있다는 걸또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막 아주 밝아지고 이러진 않지만 편리하게 되죠.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지죠. 리어케 아기. 헤라님, 잠잘 때 호소리 듣고 잤더니 일어났더니 목에서 피아가 나올 정도로 목이 퉁퉁 붓고 이눈염이 심하고 콧물이 줄줄 흐르고 몸살 기운이 심해져. 뭐가 문제야? 배신당한 아픈 마음. 아가, 배신당한 아픈 마음의 호를 더 들어. 이게 싹 나가야 돼. 지금 살기가 나오는 중이니까 이럴 때는 더 들어서 완전히 나와야 돼요. 아셨죠? 자. 호를 듣고 잘때 처음에 괴로운데 지금은 꿀잠 자요. 웬만큼 수치가 나간 거예요. 수다르 아기. 깐돌이 아기. 걷는 게 힘들어요. 발바닥에서 아파요. 성수치. 내 남성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호치케스는 뭐예요? 호치케스. 민주화하기. 헤라TV 보거나 마음쇼 볼때 왼쪽 눈이 항상 아팠는데 가풍토크 보는데 엄청 서럽고 찌르듯이 아프면서 왼쪽 눈에서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자기의 여성성을 수치주는 애고가 나가는 거예요. 수치주는 아픈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엄마 끝나고 뭐할 거예요? 짐 싸요.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저보고 유목민이래요. 서울 지부에 세션하러 갈때 짐을 쌌었는데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내일 또 휴가 간다고 라방하고 그 의상 준비하러 또짐 싸요. 갔다 오면 또 짐을 풀어요. 또 그다음에 또 이따 또쌀 거예요. 북경 지부 세션하러 가러. 그래서 우리 아가가 나보고 유목민이라고. 자, 성을 호로 개명. 유목. 소공녀 세라기, 엄마 내일 부경, 오야, 우리 부경지부에서 내일 티타임 하면 놉시다. 뿜뿜뿜. 그러면 막 거기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저희 집으로 유목해주세요. 집 크냐, 아가? 헤라 엄마는 유목민으로 유목민 생활하러 갈때 마스터 아가들을 데리고 간단다. 집이 넓어야 돼요. 헤라 엄마 진짜 체력짱이세요. 저는 가진 게 체력밖에 없습니다. 체력이 아주 좋지요. 자, 여러분, 지금 11시네, 벌써. 어떻게 된 거야? 응?
유목민의 유는 진주 유씨로 해줄까요? 자. 베를린으로 유목 오라고? 베를린아가 집 넓어? 베를린? 어? 그래, 베를린으로 유목 갈까? 우리 애기랑? 뭐야. 성에너지 인정하면 체력이 세지죠. 헬엄마 성에너지 인정해서 그래. 자, 여러분 시간 되는 분 내일 부경집으로 헬엄마랑 티타임 하러 오세요. 수다 떨고 거기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시간 한정돼서 얘기 못 해줬던 여러 가지 궁금증도 얘기하고 사랑 나누면서 노를 거예요. 자, 이야기랑 같이 물러갑니다. 자, 여러분 호호하면서 물러갑니다. 자,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눈을 감고 영채님의 축복 들어갑니다. 영채여, 이 이쁜 아가들을 축복하소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아가들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아가들입니다. 영채여, 이 아가들의 아픈 마음과 몸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소서. 메마른 가슴에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지켜주시며 아픈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소서. 영채여, 당신의 예쁜 아가들을 축복하소서. 됐습니다. 여러분, 헬엄마 물러갑니다. 굿나잇!